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고 아름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자, 지금 라이브 해설까지 좀 시간이 걸렸는데, 시험지를 공수한 뒤 전부 PPT 작업을 다 하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험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아주 킬러 문제가 있다거나 여러분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선택지들이나 문제가 있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선택지 구성 면에서 우리가 배웠던 고등교육과정, 사실 고등교육과정에 맞춰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1번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힌트가 많죠, 그죠? 여기 보니까 강원도 양양 오산리, 오산리라는 것도 힌트가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8,000년 전, 약 8,000년 전에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약 8,000년 전이라고 하면요. 이게 신석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으로부터 만년 전, 즉, 기원전 8,000년 경에 시작된 것이 신석기이기 때문에 그이 시기도 힌트가 될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제 빗살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등등을 포함해서 힌트가 많네요. 자, 그럼 모두 신석기 시대니까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 자, 4번이죠, 그죠? 자, 말끔하게 정답 나왔고요. 자, 1번은 구석기. 자, 2번은 청동기 시대. 3번의 명도전이라고 하는 건 중국의 동전을 말하죠. 자, 이거는 철기 시대가 되겠고. 자, 5번에 비파형 동검과 거치무늬 걸음 모두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2번 문제인데요. 여기도 힌트가 아주 많죠. 자, 지금 5월과 10월의 제천 행사, 바로 삼한이 떠오르시면 되고요. 신지읍차라고 하는 군장이 있었다. 그리고 목지국, 사루국, 구예국 등 여러 소국이 있다고 했는데, 자, 목지국을 나중에 백제가 먹고요. 그러니까 목지국이 백제가 된게 아니에요. 목지국을 백제가 먹어서 이 전라도 지역과 충청 지역을 모두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사루국은 나중에 이게 신라가 되는 거죠. 사루국이 커져서 신라가 돼요. 구예국은 이게 나중에 가야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아, 가는 삼한이구나. 자, 삼한에 대한 정답 어떤 것? 이렇게. 자, 1번.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해서 재정이 분리되어 있는 특징이 있죠. 자, 우리가 고조선 같은 경우는 재정 일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정이 지금 분리되어 있다.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연해 장수 진계의 공격이다. 이것은, 자, 고조선이 연나라 침략을 받아서 땅을 잃어버리거든요. 자, 그때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건 위만이 있기 전의 상황이죠. 자, 그리고 민면일이제 옥저가 될 것이고, 사출도 부여. 자, 단군 과마 반어피. 요거는 동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입니다. 자, 지금 이 자료에 해당하는 국가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벼슬이 16품계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16관등제라고 하면 대체로 백제의 관등 체계를 떠올릴 수가 있고요. 여기 말고도 지금 좌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재상을 좌평이라고 하면 이것도 백제예요. 또 힌트가 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지금 1품 달솔, 그 다음에 은솔, 덕솔, 솔솔솔 그러죠, 그죠? 그럼 뭔가 솔솔솔 이런 관직이 나오면 백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또 오방이 보이고 있는데, 백제의 지방제도가 오부오방이죠, 그죠? 그래서 오방까지 힌트가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몰라도 밑에 웅진? 자, 웅진이면 여기 공주 지역이잖아요. 백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여기서 이렇게. 자, 5번에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가 되겠네요. 자, 나머지 골품에 따라 신 관등 승진의 제한을 두었다. 요거는 신라고. 자, 제가회의는 고구려죠, 그죠? 자, 그리고 욕살과 철근지, 뭔가 좀 관직 이름이 좀세 보이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고구려입니다. 자, 그리고 위하부, 영객부 등의 중앙 관서. 자, 위하부, 영객부는 모두 신라 시대에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이 검색창에 들어갈 왕을 골라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마 바로 알아볼 만한 거는 여기 신라에 침략한 왜를 격퇴했다 이 부분하고요. 자, 그리고 왕자 거련을 태조로 삼았다는 걸 거예요. 왕자 거련을 태조로 삼는 것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사실. 자, 거련이 바로 장수왕의 이름이거든요. 자, 그러면 정답은 사실 광개토 대왕을 고르면 되는데, 나온 김에 좀 같이 보자면 후연을 공격하겠다. 자, 후연이란 나라가 고구려 위쪽, 만주 지역 넘어 있던 국가거든요. 여길 쳐서 영토를 확장시켰고, 만주 위쪽으로 땅을 넓히는 것에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이 광개토대왕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자, 광개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답은 1번, 영락, 이런 연호를 썼는데, 여러분, 연호를 처음 쓴 나라가 고구려라고 보시면 돼요. 연호라고 하는 것 자체를 처음 쓸 만큼 상당히 자주적이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태학을 설립했다. 요것은 누구? 자, 태학 설립은
소수림 왕이죠. 태학 설립이나 율령 반포, 불교 수용 모두 소수림 왕이 했습니다. 낙랑군을 축출했다. 이것은 미천왕이 되겠고요. 자, 을파소를 등용했다. 자, 을파소를 등용하고 진대법을 실시한 사람은 고국 천왕이에요. 고국 천왕. 자, 당의 침략에 대비해서 천리장수 축조한 거는 연개소문식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 선택지들도 모두 개별적인 문제가 될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꼼꼼하게 봐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5번. 가 인물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곳에 가의 생애와 활동을 주제로 한 전수실이 있는데, 자, 금강산맥경론 나왔어요. 그리고 대승기신론소가 나왔어요. 자, 뭔가 되게 어려운 힌트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아래 쭉 내려와 보니까, 무회가를 짓고 정토신앙을 전파했다라고 했죠.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신라시대에 신라가 통일하기 조금 전 시기 인물이죠. 자, 신라 중대 무렵의 원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금강산맥경론이나 대승기신론소 같은 서적이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요거 정도 알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원효 스님이 불교사적으로 보시기에는요 상당히 이 업적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효가 만든 이 불교 사상이 일본이나 중국에 전파가 되어서 오히려 이걸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만큼 상당히 그 위상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가 인물은 바로 원효다. 자 원효라면 정답은 1번 되겠죠? 일심사상과 화쟁사상을 주장하였다. 자, 당시 쟁파투쟁이 심했어요. 자, 이것을 모두 그만 싸워라. 통합하자라고 했던 분이 바로 원효 스님이시고요. 자, 여기서 왕오천축국전은 바로 해초, 8세기 해초 스님의 업적이고요. 황룡사 구축묵답에 건립을 건의한 것은 선덕여왕 시기의 자장 스님이에요. 4번에 왕명으로 수나라에, 수세라는 게 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수나라에 군사를 청하는 걸사표를 지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원광법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원광법사, 원광. 5번에 해동고승전을 편찬하였다. 각훈 스님이 되겠어요. 각훈.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 되겠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문제들에 등장하는 이 선택지 등장하는 스님들이 개별적으로 나오실 수 있는 분인데, 5번 선택지는 이분은 개별적으로 나오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나온다고 그러면 고난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개별적 스님들도 모두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자료를 보니까, 자, 개로왕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서 표를 올렸대요. 자, 신의 나라는 고구려와 함께 부유해서 나왔으므로 우호가 돈독하였는데 고구려 선조인 쇠, 고국 원왕이 우호를 가볍게 깨뜨리고 직접 군사를 지휘해서 국경을 짓밟았대요. 자, 신의 선조인 자 근구수왕, 여러분 근구수왕이 근초광 아들이에요. 근초광이 북으로 진격해서 평양성을 쳤는데 그때 고구원왕이 죽었죠. 전사했잖아요. 그때 사실 실제적으로 목을 벤 자는 근초광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근구수가 군대를 정비하고 공격해서 제 머리를 베어서 높이 매다니 이후로 남쪽을 엿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점점 강해져서 침략하고 위협하니 원한이 쌓였고 전쟁 참화가 30년이 이어졌습니다. 장수보내 도와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게 위나라, 즉 중국의 북위에다가 보낸 이 글인데요. 사실 당시 북위가 고구려와 친선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글을 보고서 당시 고구려의 효문제가, 아니죠. 당시 북위의 효문제가 이 글을 갖다가 바로 장수왕한테 알려줘요. 야, 백제의 계로왕이 지금 너 치라고 막 부탁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 고구려가 북위랑 워낙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되게 웃픈 결과가 나왔고, 북위가 이 계로왕한테 어떤 답장을 썼냐면, 우리가 고구려와 친선한 지꽤 오래되었다. 근데 네가 지금 편지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을 보냈어요. 결국은 계로왕이 매우 참담해 하면서 그 뒤로 이 북위에다가 서신 보내길 중단했고, 그 뒤에 장수왕의 침략으로 결국은 잡아 죽임을 당하죠. 그죠? 자, 여러분, 이 글은요, 되게 유명한 글이에요. 자, 5세기에 있었던 백제 계로왕의 국서, 계로왕의 국서라고 검색하면 나오기도 하는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글이고요. 이글 자체를 보시고, 아, 이게 5세기 사실이구나. 백제가 고구려에게 털리기 전이구나.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저 되게 유명한 글이니까 여러분이 좀 친하게 지내두면 좋은 그런 글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배경이라고 하죠. 배경. 자, 배경은 당연히 어떤 상황?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해서 남진을 추진하니까, 즉 남진 정책하니까 계로왕이 무서워하면서 보낸 거죠, 그죠?
자, 나머지 볼게요. 외지 문덕에 살수해서 승리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7세기의 사실이고요. 고구려와 수나라가 싸웠지만 고구려가 승리를 거두게 되죠. 7세기. 자, 이번에 동성왕이 나제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완전히 이 백제가 한성을 빼앗기고 나서예요. 즉 한강을 뺏기고 나서 그 다음에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결혼 동맹으로 이어지게 되죠. 결혼 동맹. 자, 3번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자, 이 사실은 이 백제 성왕이 신라에게 한강 하루를 뺏긴 다음에 사실이 되겠고요. 틀렸죠. 4번에 백제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패하였다. 660년 황산벌 전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쨌든 이 백제 멸망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7번입니다. 가나 사회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가나 자료가 약간 사료 파악이 필요하죠. 자, 고구려의 대신 연정토가, 자, 연정토라고 하는 걸 보니 아마 연개소문의 아들들 같은데요. 그죠? 아들 같아요. 자, 이 자가 12성과 3,500여 명의 백성을 거느리고 신라에 항복해왔다. 자, 왕이 연정토와 그를 따르는 관리 24명에게, 24명에게 의복, 물품, 식량, 집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마도 이 고구려가 멸망하기 직전 혹은 멸망한 후 고구려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나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매소성에 주둔하였다. 신라 군사가 공격하여 달아나게 하고 말 3만여 필을 얻었는데 남겨놓은 병장기 수도 그 정도 되었다. 저 보니까 이 이근행이 당나라 장수인 거예요. 당나라 장수 이근행이 신라를 쳐왔어요. 치러 왔어요. 자, 이때 매소성에 주둔했던 군대가 쳐서 결국은 이들을 달아나게 한 거죠. 자, 지금 가는 고구려 멸망 상황이고요. 자, 나는 매소성 전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굳이 우리가 뭐 연도를 외우면서 하진 않아도 되지만, 자, 대개 고구려가 망하는 건 668년 정도고요. 자, 그리고 신라가 매소성에서 전투를 벌이는 건 675년 정도가 되겠죠. 그죠? 자, 매소성이 675년, 기벌포가 676년이거든요. 자, 요 사이 시기를 물었던 거예요. 요 사이 시기. 자, 그럼 볼게요. 요 사이 시기. 자, 윤충이 대하성을 공격해서 함락하였다. 여러분, 윤충이 등장하는 시기는요, 시기적으로 너무 가보다 앞이에요. 요거는, 자, 대하성을 침략해서 백제 윤충이 신라 걸 빼앗아오는 장면이고요. 선덕여왕 시기에요. 그러니까 굳이 연도로 말하면 642년인데, 연도 외우기보다 의자왕 시기구나. 자,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서 지금 신라 땅을 빼앗았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왕으로 책봉하였다. 자, 여러분, 문무왕은요, 우리 늘 노래로 외우죠? 통일문무왕, 그죠? 문무왕이 총리를 한단 말이에요. 즉, 고구려가 망하던 그 시기에 왕이 문무왕이었어요. 신문왕 아들. 자, 이때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왕으로 책봉해서, 안승이 당시 고구려의 마지막 왕 서자였죠, 그죠? 책봉해서 결국 신라하고 고구려가 이제 뭐랄까요? 이 신라하고 고구려의 그 유민들이 합쳤다. 같이 지금 동맹을 맺고 당에게 함께 정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정답은 여기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김춘추가 당과의 동맹을 성사시켰다. 여러분, 김춘추가 당과 동맹을 성사시키는 상황은요, 연도를 따지면 648년인데 이것도 굳이 외우시기보다, 아, 지금 나당 동맹을 맺는구나. 그럼 당연히 조금 있으면 백제가 망할 것이고 고구려가 망하겠죠. 자,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켰다. 이것도 마찬가지. 가 전식이 될 것이고. 자, 부여풍이 왜군과 함께 백강에서 당군과 싸웠다 했는데, 여러분, 백제가 먼저 망한 다음에 그 뒤에 고구려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제가 망한 뒤에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 힘을 내가지고 싸워봤던 거죠. 663년에. 그러니까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게 저항할 때 일본도 도와줘요. 근데 결국 이것도 실패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신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약간 문제가 조금 촘촘하게 나왔어요. 자, 제가 이걸 굳이 연도로 써가면서 한 이유가 뭐냐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그 과정이 촘촘하게 나왔기 때문에 사건들을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쓰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웅천주도도 김원창이 난을 일으켜 나라 이름을 장안이라고 하고 연호를 경운이라고 정했다더군. 자, 지금 김원창의 난이 나왔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모양이야 라고 했네요. 자, 김원창의 난은요, 신라 하대 헌덕왕 시기에 나오게 되었던 난입니다.
자, 신라 하대에 당시 무혈계통 중에서 마지막 계통이었던, 즉, 무혈계 중에 김원창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왕족이라 볼수 있었어요. 근데 이 김원창의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하게 되면서 불만을 가졌던 거죠. 자, 헌나광시기의 신라 하대의 난입니다. 김원창의 난. 이 가상대와 이후에 있던 사실을 물었어요. 자, 여러분, 김원창의 난은 사실 722년, 8세기 중반, 초중반 무렵이에요. 자, 근데, 나머지 걸좀 볼게요. 거칠부가 국서를 편찬하였다. 거칠부는 언제 사람이죠? 신라 진흥왕 시기의 전성기 때 국사를 쓴 사람이니까 안 되겠죠. 자, 이번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였다.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한 시기도 마찬가지로 5세기로서, 5세기, 6세기 초, 500년대죠? 6세기 초로서, 6세기 초. 헷갈릴까봐 적어드릴게요. 6세기 초. 자, 이 시기로서 지중왕 시기 이야기예요. 안 되고요. 자, 관료전인 지급이 되고 노급이 폐지가 되었다. 이것은 신문왕 시기고요. 신라 중대가 되겠습니다. 틀렸죠? 자,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자, 이것은 바로 신라 진성여왕 시기로서 완전히 신라 하대에 신라가 몰락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서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법흥왕 시기이기 때문에 신라에서 6세기 모습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볼때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모두 6세기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9번이에요. 밑줄근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어요. 저는 지금 신순겸 장군의 충정을 기리는 대구 표충단에 나와 있대요. 자, 신순겸 장군이고요. 공산전투 당시에 위기에 빠진 왕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했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료에 등장한 왕은 바로 고려 태조 왕건이 되겠죠. 자, 이 내용은 왕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왕건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는데요. 자, 1번. 빈민 구제를 위해 흑창을 설치하였다. 자, 이게 바로 정답이죠. 자, 왕건이 빈민 구제를 위해 흑창을 설치하면서 동시에 취민유도 정책을 통해 취민유도, 백성들에게 수취할 때는 도가 있게 함으로써 당시 상당히 어려웠던 백성을 챙기게 되죠. 이것 때문에 민심이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자, 나머지 2번, 12목의 지방관을 처음 파견하였다. 이 사람은 고려 성종이 되겠고요. 외침에 대비해서 개경에 나성을 축조했다. 이것은 거란의 침략을 막고 난 뒤에 쌓은 건데요. 현종 시기에 나성을 쌓았고요. 고려 현종이에요. 관악 진흥을 목적으로 양현고를 운운하였다. 양현고라고 하는 것이 당시 국자감의 기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장학재단. 요거는 예종 시기, 예종이고 예종. 자, 쌍기의 권위를 수용해서 과거제 시행했다. 바로 고려 광종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각 등장하는 왕들이 모두 개별적 문제가 될수 있는 분들이고요. 만약에 시험에서 4번이 나온다, 혹은 3번이 나온다고 하면요. 3, 4번은 좀 고난도 문제가 될수 있는 왕들이에요. 대체로 단독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성종이나 광종이 있다. 뭐, 태조 왕건도 마찬가지고요. 성종, 광종, 태조 왕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10번입니다. 자,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이 업적으로 오른 것은이라고 했어요. 조금 시대가 갑자기 뒤로 갔죠. 고려가 이미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발해가 나왔어요. 자, 흑수 발갈이 몰래 당에 조공하였으니 이는 당과 공모하여 앞뒤로 우리를 치려는 것이다. 군대를 끌고 가서 흑수 발갈을 정벌하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 왕은요, 무왕, 발해 무왕이고요. 이 무왕이 자기 동생 대문이에게 가서 이 당을, 이 말갈을 치고 와라 라고 보낸 거죠. 이 대운예가 이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당에 조공했다고 해서 그들을 바로 공격하게 되면 이는 당에 맞서는 겁니다. 하루 아침에 당과 원수를 지면 멸망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대운예가 이거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왕이었던 당시 형 무왕이 그냥 가 하고 시켜요. 이때 대운예가 흑수말가를 정벌하러 가다가 당에 투항해 버리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형과 동생 사이에 자존심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자, 결국은 이때 대문예가 당에 투항했고, 이 무왕은 당에 연락해서 내 동생 보내라고 했고, 이 당나라가 보낼 리가 없죠. 이렇게 좋은 싸움을 왜 자기네가 놓치겠어요. 자, 결국은 이 대문예를 보내지 않아요. 이때 화가 난 무왕이 장문휴를 시켜서 산동반도의 등주를 공격을 하게 합니다. 먼저 선제 공격을 해버린 거죠. 결국은 이로 인해서 등주의 자사가 전사하는 등 많은 피해가 당나라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1번이 바로 발해 무왕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나머지 것들도 같이 볼게요. 자, 2번.
구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갖추었다. 자, 이것은 바로 통일신라의 신문왕 시기 이야기고요. 자, 3번.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로 고쳤다. 이것은 자, 백제의 성왕 시기 이야기입니다. 백제 성왕. 4번.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자, 외사정을 파견한 사람은요. 바로 문무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사정이라고 하면요. 지방을 감독하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그 전에 신문왕 시기에는 사정부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아들대 문무왕대에는 외사정이 나오게 됩니다. 지방을 감독하기 위해 설치한 거예요. 문무왕이고요. 자, 고구려 유민들을 모아서 동모산에 나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발해의 대조영이 되겠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11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신라 왕족 출신으로 알려진 가가 세운 나라 태봉. 태봉이 나왔네요. 자, 태봉이면은 우리 누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죠? 네, 바로 궁예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죠. 자, 궁예가 철원의 도읍을 정했어요. 철원 되게 춥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수도로 작용하기엔 조금 부족한 곳인데. 여하튼 여기에서 이 궁예가 나왔고요. 자, 궁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자 라고 했는데, 뭐, 태봉 제례나 어가행렬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궁금하네요. 여튼, 자, 그러면, 자, 궁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시하였다. 이 사람은 바로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미륵불을 자처하며 왕건을 강화하였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미륵불이요. 미래에서 온 부처님이래요. 대체로 여러분, 미륵불을 자처하면 좀 자기에게 심취하는 것 같아요. 되게 좀 통치를 잘못해서 결국 나락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신라를 공격해서 경혜왕을 죽게 했다. 경혜왕을 죽게 한 사람. 는 바로 후백제의 견원이 되겠죠. 견원이 경혜왕을 죽게 하고 그 뒤에 경순왕을 세우게 됩니다. 자, 4번. 노비안건법 시행했다. 바로 이 사람은 고려의 광종이 되겠고요.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상무역을 장악하였다. 여기서는 바로 청해진 거니까 신라로 가야 되죠. 신라 하대의 장보고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12번 문제 볼게요. 밑줄 긋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를 보니까요. 지금 대동강물은 그 언제 닿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뭔가 이 대동강 평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시의 제목은 송인으로 고려의 문인 정지상이 서경을 배경으로 지은 작품이래요. 자, 서경이면 평양이 되겠죠. 자, 서경 출신 그는 묘청등과 함께 수도를 서경으로 옮길 것을 주장했대요. 그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자, 이로 인해 개경 세력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중 이 사건이 일어나자 김부식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자, 김부식이 결국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해버리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은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될 것이고요. 자,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고려가 건국이 되고 자, 그 뒤에 거란족의 침략이 있었어요. 자, 이 침략을 막아냈던 것이 바로 세 번째. 자, 거란의 3차 침략을 막아낸 게 귀주대첩이고요. 여기서 강감찬 장군님이라고 할 수는 없죠. 강감찬이 문인이기 때문에 강감찬이 잘 막아냈습니다. 자, 그 뒤에 나가 있고 이자겸의 난이 있어요. 자, 이자겸의 난이 있었을 때 요 같은 연도, 자, 이자겸이 있던 그 시기, 이자겸의 난이 있던 그 시기에 같은 유사한 시기, 같은 연도에 1126년 이때 우리가 금에 사대하게 됐어요. 피디님 이거 보이나요? 색깔? 안 보이나요?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 고칠게요. 자, 금에 사대한 시기가 언제였느냐? 요것이 자, 1126이고요. 이자겸이 이때 난을 일으키면서 자기 난도 승리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금나라에 대한 침략도 막아야 되니까 이게 둘 다 하기 어려워서 금의 사대를 해버려요. 자, 그러자 이때 이러한 금의 사대하는 모습, 우리나라가 자주성을 잃는 모습에 대해 감탄스러워하면서 이때 요 시기, 다 시기에 자, 묘청이 등장하여 서경천도운동 하자고 했죠. 근데 이것이 실패로 끝난 거예요. 자, 그 뒤에 우리나라가 결국은 금나라에 사대하는 채로 쭉 역사가 이어지게 되고요. 자, 그 뒤에 이제 자, 1270, 자, 이 시기에는 몽골에게 우리가 광화를 메고 돌아오는 걸 말해요. 즉, 요 다시기가 좀 많이 길어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다음에 우리가 금의 사대한 시로 쭉 역사가 이어지다가 무신정변이 벌어지게 되고요. 자, 무신정변 이후에 원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강화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곳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모두 고려 시기 뒷부분 이야기인데, 자, 공민왕이 즉위하고, 이후에, 위화도 회군 이후에 고려가 망하게 되면서 조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고려 시대 연표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연표가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요한 연표만 딱딱 골라서 냈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이걸 기반으로 잡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13번입니다. 가나 사이식이 사실로 옳은 걸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가를 보니까 최충원 형제가 나왔어요. 왕을 협박해서 창락궁에 유패를 하고 태자 왕숙은 강화도로 보냈대요. 지금 보니까 뭔가 무신 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최 씨가 집권하는 장면이죠. 그죠? 자, 이건 좀 적어볼게요. 자, 가 상황은, 자, 무신 정변 이후에, 자, 무신이었던 누가? 자, 최 씨가 집권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니까 유경이 최의를 죽인 뒤 왕에게 아뢰해서 정방을 편전 앞에 두어서 인사권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요 사무를 모두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에서 유경이 누구야?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최의가 누구냐면요. 최우의 손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우, 최항, 그다음 최의거든요. 최의가 죽었어. 이 얘기는 이제 최씨 정권 완전히 몰락한 것을 말해요. 최희가 죽었으니까. 사실 연도로 따지면 1259긴 한데, 뭐 이거는 굳이 쓰진 않을게요. 이건 너무 오바스러우니까. 즉, 최 씨가 지금 등장, 난최 몰락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자, 최씨 무신 정권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옳은 것을 골라보라. 라고 했는데요. 자, 1번. 강조가 정변을 일으키고, 자, 일으키자 김치향을 제거하였다? 여러분, 강조의 정변은요, 언제냐면, 이 거란족의 2차 침략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돼요. 즉, 이것은 요 나라의 침략의 원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가전이 돼야 돼요. 안 되고요. 자, 2번. 삼별초가 항전했다. 삼별초는요, 완전히 고려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한 다음에 나오죠. 이건 나 뒤라서 안 돼요. 자, 만적은 원래 최충원 집안의 사노비, 즉 최충원 집안의 노비였어요. 이자가 막 자기 주인이 원래 집안이 막 좋은 집안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막 올라가서 권력 차지하는 걸 보니까 부러운 거야. 그래서 만적이 난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죽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게 사이시기에는 요게 3번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나머지는 왜안 되냐? 자, 조이총의 난이나 아니면 김보당의 난은요, 완전 무신 집권 초기에 나온 사실이에요. 조이총과 김보당 모두 왜 이렇게 무신들이 세력을 세상을 휘어잡는 세기가 됐느냐? 말도 안 된다. 저항하다가 결국은 다 제거가 되죠. 그래서 자, 4번, 5번 모두 가전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이 만적의 정확한 시기를 우리가 알고 풀지 않았을 거예요. 약간 이 문제는 속어법으로. 자, 요게 아니고, 요게 아니다. 1번은 가전, 나머지는 나 뒤구나, 이런 걸로 파악하는 게 필요했던 문제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토리 알고 계시면 풀리는 것이었다는 내용입니다. 는 조언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14번입니다. 자, 이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수령 옹주 묘지명입니다. 왕족인 왕원의 부인이었던 그녀는 남편을 잃고 일찍 잃고 삼남 일녀를 홀로 키웠으나 딸이 공녀로 원에 끌려가자 그 슬픔으로 병을 얻었다고 했네요. 자, 보니까 수령 옹주가 살았던 이 시기에는요, 세상 여러분, 옹주면은요, 왕족인데도 불구하고 딸이 끌려간 거야, 온나라에. 자, 여러분, 이건 언제겠어요? 원 간섭기가 되겠죠. 자, 원 간섭기 사실로 옳은 걸 골라보라고 했어요. 자, 농사직설? 세종대왕님 때죠, 그죠? 안 돼요. 초조대장경은요, 제발 요 나라 침략 물러가게 해주세요. 라는 염원을 담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안 돼요. 자, 초조대장경은 대략 11세기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번. 정동행성. 자, 이게 정답입니다. 자, 정동행성은요, 원나라가 설치한 기관으로서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 이런 뜻이에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나 혹은 고려를 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기도 한데, 자, 이 3번이 우리나라에다가 되게 압박을 많이 한, 즉, 원 간섭기에 이 정동행성 중에서도 이문소라는 기관이 상당히 고려에 간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정동행성은 원나라가 설치한 기관, 기억하면 좋겠죠? 자, 4번, 삼강행실도. 이것도 조선시대 전기 세종대왕님 시기입니다. 자, 백운동서원에서 공부한다. 백운동서원은요, 조선시대 중종 때 만들어졌어요. 그 뒤에 쭉 이어지기 때문에 조선. 때문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문화 문제가 등장했는데 문화가 그래도 좀 쉽게 나왔어요. 선택지가, 고려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죠. 그죠?
나머지 부분 조선이기 때문에 풀기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알려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자, 가라 숙례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가를 보니까 화엄 일승 법궤도를 저술했대요. 자, 가승려가 누구인가? 자, 화엄종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신 것 같고요.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했다라고 했어요. 자, 부석사를 건립하고 또 관음신앙을 강조했다. 자, 바로 신라시대의 의상스님이 되겠죠. 자, 나도 보겠습니다. 나는 귀법사의 주지로서 왕명에 따라 민중을 교화하고 불법을 널리 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향가인 보현 10원과 11수를 지어서 화엄사상을 대중에게 전파했다 라고 했네요. 자, 귀법사의 주지, 왕명에 따라 민중 교화, 보현 10원과까지 하면요, 바로 누가? 자, 균여 스님이 되겠습니다. 자, 균여 스님은 광종 시기의 대표적인 스님으로서요, 광종이 특히나 아꼈던 스님이라고 합니다. 자, 귀법사까지 같이 봐두시면 좋겠어요. 자, 다 문종의 아들로 태어나 11세에 출가하였다. 문종의 아들이래요. 왕자인가 봐요. 31세 송으로 건너가 고승과 불법을 토론하고 불교 서적을 수집하여 귀국하였다. 국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을 창시하였으며 교선 통합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관 겸수를 제창하였다. 자, 이분은 고려시대의 의천스님이 되겠죠. 의천스님이 신분이 왕자잖아요. 근데 의천스님 위에 쭈르륵 세 명이 다 왕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세 명이 다 왕이었다는 얘기는 다 왕들이 일찍 죽었다는 뜻이긴 하지만 의천스님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의천스님은 왕자인데 그 위에 형 세 명이 다 왕이었다. 자, 넘어가서 잘라. 12세 출가였다. 수행상의 제약을 넘어서기 위해서 천태의 교리에 의지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강진 만덕사에서 백년결사를 결성하였다. 자, 이 스님은 바로 요세 스님이 되겠어요. 여기에서 자, 가스님 말고 나머지 스님 모두 고려시대 스님이죠. 그죠?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네요. 가, 심성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치를 주장했다. 자, 심성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치는요, 요 스님은 해심 스님이에요. 자, 진울 스님의 제자이기도 하죠. 안 되고요. 2번, 정의 쌍수와 도노 점수를 수행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분이 자, 진울 스님이 되겠죠. 틀렸고요. 3번,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서 교장을 편찬했다. 여러분, 이 교장을 다른 말로요, 속장경이라고도 해요. 당시에 초조대장경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초조대장경. 여러분, 초조가 아까 방금 앞에서 선택지에 나왔었죠. 그 위로 올라가 보세요. 자, 초조 대장경 찾아봅니다. 초조. 자, 초조 대장경이요. 요나라 침략 물러가게 해주세요라고 그 마음을 담 만든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빠진 게 많은 거예요. 이걸 다 읽어보신 거지. 원래 여러분, 경전이라고 하는 건요, 한 사람이 살면서 다 읽기도 어렵대요. 근데 이거를, 자, 의천 스님이 다 읽어보신 거예요. 다 읽어보신 다음에 얘기했어요. 한마디 하셨어요. 빠진 게 많네. 다 읽어봤는데, 빠진 게 많대. 그러면서, 주석서를 모아다가 자, 송이나 아니면 고려나 요에 있던 여러 다른 경전도 다 읽어보고 나서 거기 있는 걸 참고해가지고 이걸 보완한 걸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속장경입니다. 이거를 교장이라고도 불러요. 자,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자, 우리 고려에 공부할 만한 장경이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초조, 두 번째가 속장경 요거, 세 번째가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고려 장경 3개는 알 필요가 있다. 참고로 속장경은 뭔가 대장경이라기보다 요거 주석서의 느낌이다. 약간 부록의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구산 선문 중에 하나인 가지 산문을 개창했다. 이 스님은 도의선사고요. 자, 가라. 승과에 합격을 해서 왕사에 임명됐다고 했는데 여러분, 고려는 원래 승과라고 하는 것이 제도가 있었죠. 그러면 대체로 지위가 많이 올라가서 왕사가 되기도 하는데 참고로 승과라고 하는 것에 합격하면요, 대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요. 뭐 우리가 사실 이러한 스님들이 많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기록에 나오게 되는 스님은 해심 스님 등이 있는데 자, 요거는 고려의 체제구나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16번이에요.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저기 보니까 이 작품은 이규보가 예성강 하구의 전경을 묘사한 시라고 했어요.
자, 이곳의 벽란도는 벽란도가 나왔죠. 고려의 무역항이에요. 가해 국제 무역항과 송과 아라비아 상인들이 왕래 정도로 번성했대요. 저기 보이는 가는 당연히 자, 고려가 되겠죠. 벽란도를 보시고 고려를 몰라본다? 엄청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볼게요. 조수가 들고 나니 오고 가는 배 꼬리가 이어졌구나. 아침에 이 누각 밑을 떠나면 한낮이 되지 않아. 자, 지금 전반적으로 이 이야기는 아주 교류가 빠르게 된다.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고려의 벽란도가 될 것인데 여러분 종종 벽란도 위치를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짬을 내서 나온 김에 좀 보자면 우리가 벽란도 위치를 보실 때 여기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는 울산항.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 앞에 울산 있잖아요. 자, 울산항이 여기니까 신라시대 무역항은 여기 울산항이고요. 벽란도는 예성강 하구이기 때문에 예성강 하구. 개경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예성강 하구가 있어요. 자, 이쪽에 여기. 약간 인천보다 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벽란도는 이쪽. 자, 벽란도가 여기다. 위치 파악하는 게 좋겠죠, 그죠? 혹시 몰라, 노파심에 제가 위치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국가는 고려가 되겠네요. 자, 고려.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두었다. 자, 송상이 등장한 시기는 언제? 자, 조선시대 후기가 되겠죠? 안 됩니다. 자,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을 주조하였다. 정답은 요거죠. 2번입니다. 자, 활구는요, 은병이에요. 즉, 은으로 만든 병처럼 생긴 화폐인데 매우 고역 화폐고요. 고려시대에만 사용되었죠. 동시전, 신라시대, 지중왕 때 나온 것이니까 안 되고요. 자, 담배, 면화, 생강 등 상품 작물을 널리 재배했다. 요거 조선시대 후기가 되겠죠. 자, 부산포, 연포, 제포를 개항했다. 요건 여러분, 세종대왕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쓰시마를 정벌하고 나서 개항한 것이기 때문에 연도로 따지면 1426인데 연도를 외우시다기보다 이건 쓰시마 정벌에 대한 얘기구나, 그 이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 다음 문제 가볼게요. 17번.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김윤호가 충주산성 방어별감이 되었는데 가해 군대가 쳐들어와 충주성을 70여일간 포위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김윤호가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이 나오면 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다, 대몽항쟁을 하고 있구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보니까 충주성을 70일간 포위했고 김윤호가 군사들에게 만약 힘내 싸운다면 귀천 가리지 않고 모두 관작을 내리겠다라고 했대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저항해서 결국 막아냈죠, 그죠? 자, 김윤호는요, 대모항쟁 시기에 상당히 많이 노력한 사람으로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 힘쓴 사람으로 유명하죠. 자, 그러면 이것은 원나라, 즉 대모항쟁, 자, 우리는 이제 몽골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몽골에 대한 저항이니까 골라보겠습니다. 윤관을 보내 동북구성 주조했다. 요거는 여진족에 대한 저항 모습이죠? 틀렸고요. 박위로 하여금 쓰시마를 정벌하게 하였다. 자, 요거는 왜구에 대한 설명, 왜구. 왜구에 대한 설명? 안 되고요. 서해가 단판을 통해서 강동 육주를 획득하였다. 자, 요것은 언제? 거란족에 대한, 즉, 요나라에 대한 저항 모습이고요. 자, 4번. 최우가 강화도로 수를 옮겨서 장기양준에 대비하였다.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 관군과 왕실과 귀족이 모두 강화도에 가 있는 동안 김윤호는 남아서 백성들을 지켰던 거죠. 5번. 최영이 철령 위 설치에 반발해서 요동정벌을 추진하였다. 자, 최영이 이걸 추진했을 때 반대했지만 같이 갔던 사람이 결국은 갔던 사람이 이성계였고 이성계가 결국은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잡아버렸죠. 그죠? 자, 이것은 바로 명나라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자,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가볼게요. 이것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나전합입니다. 자, 고려에 온 사신 서긍이란 자가 솜씨가 세밀하여 귀하다고 할 정도로 고려 나전 칠기 기술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나전합을 비롯해서 고려시대에 다양한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했네요. 자, 밑줄 근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네요. 즉, 이 문제는 고려시대 문화유산이 아닌 걸 골라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1번 청동 은입사 포류수금문 정병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은 자, 청동으로 만든 병인데요. 이 바깥에 그림이 은을 넣어서 만든 그림이에요. 그래서 은입사라고 하죠. 고려시대 유물로 맞습니다. 자, 고려시대는 저렇게 은을 넣어서 청동병을 만드는, 즉 은으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이렇게
청동병에 바깥을 파서 은을 넣어서 그리는 방식을 상감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상감 방식이 여기 상감청자에도 반영이 되게 되죠. 즉, 둘 다 1번과 3번은 모두 다 똑같이 고려시대의 유물이 맞고요. 자, 부석사 소조에를 좌상했는데요. 부석사라고 하는 사찰 자체는 의상이 세웠다라고 하지만 그 뒤에 이것이 다시 고려시대 증축이 되게 되면서 이것도 고려시대 유물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정답은 잘못 나왔네요, 여러분. 자, 뒤로 가서 여기서 자, 여러분. 월정사 8급 구층석탑이라고 하는 이것도 고려시대 문화유산이에요. 자, 지금 우리 조교가 급하게 만드느라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월정사 8급 구층석탑은요, 고려시대 송나라의 문화유산을, 송나라를 본받아? 그러니까 송나라 영향으로 만든 거예요. 자, 8급 구층탑 모두 고려봤고요.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정답 5번인데, 잘못했네요. 자, 법주사의 팔상전이라고 해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법주사 사찰 건물인데, 5층까지 지어지게 됐죠. 그죠? 이거 안에 들어가면요. 이게 층이 다 나눠 있는 게 아니라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웅장한 느낌이 들겠죠? 이렇게 사찰 건물인데 층이 5층까지 된다고? 이런 건요. 조선시대 후기에 만들어지는 양식이에요. 자, 이 시기에 분홍들도 많이 생기고, 뭔가 이제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주 등이 나오게 돼요. 즉, 신분제가 흔들리게 됐기 때문에 이제 분홍들이나 아니면 거상들이 시주를 많이 하게 되면서 불교의 사찰들 중에 뭐 2층짜리, 3층짜리, 5층짜리 이렇게 큰 사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등장한다. 뭔가 불교 건축물이 2층, 3층, 5층이야 라고 하면 전부 다 조선시대 후기다 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2번 아니에요. 5번이에요. 5번.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이제 19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그럼 여기 보니까요. 화약 무기의 선구자라고 했어요. 자, 중국의 군사 기밀이었던 화약 제조 기술을 습득해 우리나라 최초로 화약 자체 생산에 성공한 땡땡땡이라고 나왔어요.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초 화약 자체 생산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한국 최초인 거니까 누가 될까요? 이 사람은 자 최무선이 되겠죠. 자 고려 말기에 최무선이 될 것이고 자 최무선의 이러한 노력 때문에 우리가 진포에서 왜구를 크게 무찌르기도 하죠.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했어요. 봅시다. 우리가 최무선에 대한 것을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신기전과 화차를 개발하였다. 여러분 이 19번 문제가 좀 재밌는 주제를 다루고 있죠. 뭔가 무기에 대한 얘기. 자 신기전과 화차 이것은요. 우리가 이런 이미지로 안 보이지만 세종대왕님이세요. 자, 이 시기에 화차를 개발해서 이제 우리가 한 화살을 한 50개에서 100개쯤 한꺼번에 쏠 수 있는 걸 만들었고요. 신기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약을 그 긴 화살에 화약을 달아서 이걸로 멀리 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자, 세종대왕님 시기 맞고요. 자, 정답은 2번이죠. 화통도감 설치. 이게 바로 고려 최무선이 건의했던 것이고요. 불랑기포를 활용해서 평양성을 탈환시켰다. 요거는 자 임진왜란 시기에요. 임진왜란 시기에 당시 명나라가 저 불랑기포를 잘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덕을 봤죠. 자 그리고 조총부대 끌고 나선정벌에 갔다. 이것은 효종 시기에 나왔던 사실이고요. 발화장치를 활용한 비격 진천뢰를 발명한 건요. 선조 시기인데요. 선조 시기에 이장손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발화장치? 왜 우리가 시한폭탄처럼 이렇게 가다가 이게 침지가 다 다르면 펑 터지죠. 그죠? 그런 느낌으로 만든. 자, 이게 바로 선조 이장손 시기 비격 진천뢰. 비격 진천뢰. 네, 뭔가 멋있고 세 보이네요. 이름도 그죠? 자, 그럼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20번입니다.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의 제의식이 사실로 옳은 걸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전하께서 명하신 대로 장학원에 소장된 의궤와 악보를 새로 교감해서 악학궤범을 완성하였습니다. 했어요. 악학궤범 누구 시기? 성종 시기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예조판서 성현을 비롯해서 편지를 공을 세운 사람들 모두 상을 내리도록 해라. 상까지 주시네요. 그죠? 멋있는 왕이에요. 자 그러면 자 성종 시기에 대한 사실 옳은 걸 골라볼게요. 주자소가 설치가 되어서 개미자가 주조가 되었다. 개미자는 자 태종 이방원 시기죠. 안 됩니다. 자 동의보감이 완성되었다. 자 동의보감이 완성된 거는요 명령을 내린 건 선조, 완성한 건 광해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자 3번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속대전 간행은요 영조 시기가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칠정산 세종대왕님이시죠, 그죠? 자
전국의 지리, 풍속 등이 수록이 된 동국 여지 승남 지리지를 완성하셨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성종께서는 이렇게 자 동국 여지 승남 말고도 동국 통감 등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물을 정비하는 작업을 하셨죠. 그죠? 자, 되셨나요?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21번 가나 사이식이라고 했어요. 아 뭔가 이 사극에 나올 만한 이야기야. 사극에. 자 윤필상, 류순 등이 패비 윤씨의 시호를 의논하여서 뭐 시호와 효를 함께 의논하겠습니까? 하니까 시호만 정하는 게 합당하겠다라고 했대요. 자 패비할 때 의논에 참여한 재상, 궁궐에서 나갈 때 시위한 재상, 서양 내릴 때 다 나가 참여한 재상 등을 승종 일기에서 조사해서 아뢰라라고 했대요. 이게 큰일 났어 이제. 여러분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연산군식이에요. 연산군 때 자기 어머니가 패비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죽임을 당하죠. 사약 먹고 죽잖아요. 이걸 이제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사실에 대한 전말을. 그래서 이제 연산군이 꼭지가 돌았어요 이제. 여러분 이거 뭐죠? 갑자사화예요 지금. 갑자사화. 사극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죠? 갑자사화. 자 우리 갑자사 어떻게 외웠어요? 연산군이 어머니 죽음에 대해 몰랐다가 갑자기 알았다. 갑자사화 이렇게 했었죠. 그죠? 갑자사화. 지금도 내려가서 나 의정부에 하교하기를 조광조 등이 서로 결탁하여 결탁했대. 그러니까 조광조를 지금 까는 것 같은데 뭔가.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붙는 자는 천구하고 자신들과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해서 자 후진을 유인하여 궤격이 버릇되게 하고 이를 의논할 때 조금만 이의를 세우면 반드시 극심한 말로 배척해서 꺾어서 따르겠다. 그러니까 조광조가 못됐다 이런 얘기죠. 조광조가 왠지 지금 죽은 상황인가 봐요. 그쵸? 기묘사죠. 기묘사화. 기묘사화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갑자사는 누구 때? 사극의 갑자사 주인공 누구예요? 연산군. 연산군이지. 연산군. 우리 엄마 죽을 때 가담한 거 다 나와 이거잖아요. 자 기묘사 누구 때요? 조광조식이죠. 아, 조광조가 죽는 중종. 중종식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 사이시기를 골라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요거만 알면 금방 풀려요. 자 왜 기묘사가 나오겠어? 연산군이 제거가 돼야 되지. 정답은 4번입니다. 연산군이 중종 반정으로 제거가 되고 중종이 나와야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나시기가 나오겠죠. 나머지 자 성산문 등이 단종의 복위를 깨했다. 요거는 세조 수양대군식이 아닐까요? 그죠? 가전. 외척간 대립으로 윤임이 제거되었다. 여러분, 윤임은요, 윤원형과 함께 모두 을사사와 시기의 명종의 외척들이었죠. 그죠? 자, 요거 모두 안 돼요. 전부 다 이건 나 뒤. 이 괄, 이 난 일으켜서 한양을 점령했다. 이거 인종식 이야기죠. 그죠? 인조식이야. 그죠? 안 되고, 인조식이. 조의제문 발단되었다? 여러분 조의제문은 같은 연산군 때지만 요 가 전의 상황이죠. 자 이게 무슨 상황이었어요? 요게 무호사화잖아. 무호사화. 무호 우리 할아버지를 욕해 사화. 무호사화. 자 연산군 시기에 자기 할아버지 세조를 욕했다라고 해서 조의제문이 발단되어서 나왔던 사건이었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하는 거면요 사화 안 빠져요. 늘 나와요. 자, 늘 안 빠지는 거 사화하고 환국하고 안 빠지거든요. 앞으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 네 가지의 사화 다 알아두기. 넘어갑니다. 자, 22번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조선시대의 언론활동, 풍속교정,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 등을 관장한 기구라고 했네요. 대사헌, 자 집이 장령 감찰 등이 직제로 구성돼 있대요. 힌트가 딱 나왔어요. 여러분 앞에 뭐가 나왔어? 대사헌. 대사헌. 사헌부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헌부. 자, 물론 사헌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욕을 찾지 이걸로 보지 못했어도 자, 풍속 교정이나 규찰, 탄핵 같은 걸 한다라고 하면 사헌부라고 알 수가 있겠죠. 나머지도 볼게요. 아래 보니까 건국 초기에 고을의 제도에 따라 설치했는데요. 정사 논평한다. 백관을 규찰한다. 억울한 걸 풀어주었다라고 했죠. 그죠? 자, 이것은 바로 사헌부가 되겠습니다. 사헌부. 사헌부는 3사 중에 한 부서죠. 1번 업무일진 내각 인력을 작성하였다. 여러분 이거 좀 생소하실 텐데요. 정조 시기에 규장각의 문서가 바로 내각 인력이에요. 내각 인력은 규장각의 문서. 정조 때부터 해서 나중에 이후까지 계속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틀렸고요. 자 고려의 3사 같은 기능을 수행했다. 자 고려의 3사는 여러분 자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였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요. 은대, 후원이라고도 불렀다. 이건요, 승정원이에요, 승정원. 비서기관. 우리 사극에서 막 왕이 그러잖아.
걔 누구 있는가? 그럼 도승제가 또라고 나오죠. 그죠? 도승제 있는 곳이 바로 승정원이에요. 자, 4번.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전반 총괄했다. 이건 비변사죠. 사헌부는요, 5품 이하의 관리명에 대한 소금권을 가져서 이걸로 이제 관직을 이제 노리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네가 보기에 좀 자질이하다라고 하면 좀 쳐내기도 하는 그런 기능을 했었죠. 정답은 5번이고요. 자, 5번과 같은 서경권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나라의 인사에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 23번. 자, 가, 다를 순서대로라고 했네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사화나 환국은 무조건 나온다고. 같이 볼게요. 자, 가 상황. 자, 가. 임금이 권래 있던 기름 먹인 장막을 허적이 가져갔음을 알고 기름 먹인 장막이래요. 허적이 가져갔대요. 권래 쓰는 걸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한 명에도 못하던 것이다 하면서 임금이 허적의 당파가 많아 기세가 당당하다는 말을 듣고서 그들을 제거하고자 결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죠? 환국 중에서 맨 처음 나온 거예요. 경신환국이죠. 허적 어떻게 돼요? 처형당해요. 자, 언제예요? 저 이거 지금? 자, 환국이니까 언제? 숙종시기죠. 자, 다음에 나와볼게요. 비만기를 내려 국운이 안정되어 왕비가 복위하였으니 왕비가 복위했대요, 복위. 다시 왕비가 복위 됐대요. 자, 복위 하면서 백성에게 두 임금이 없는 것은 고금을 통한 의리다. 장씨의 왕후지위를 거두고, 장씨 지금 쫓겨나네, 그죠? 자코인 희빈을 내려주되, 세자가 조석으로 문하는 예는 폐하지 않도록 해라 해서, 이제 장씨가, 원래 희빈 장씨 즉 장희빈이 원래 중전까지 됐었는데, 다시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죽지 않는 게 어디야, 그죠? 좀 있으면 죽죠, 그죠? 장희빈이 지위가 딱 내려왔을 때 만족했어야 돼. 나는 희빈까지인가 보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결국 죽어요. 자, 여튼, 자, 이건 뭐예요? 갑술환구죠, 갑술환구. 그러면 다 임금이 말하기를 송시열은 산림의 영수로서 나라의 형세가 험난한 때 감히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하였으니 삭탈 관직하고 내쳐라. 어떡해요. 자, 송시열을 구하려는 자가 있겠지만 그런 자는 비록 대신하여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했대요. 숙종이 화나나 봐요. 지금 다가 뭐냐면 어디 감히 원자의 명을 정한 것이 이르다고 해 이러면서 당시 장희빈의 아들 원자 아기씨를 갖다가 세자로 이제 책봉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이거를 송실이 막은 거지. 그러자 내쳐라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자 기사환국이에요. 장희빈이 이제 올라가는 거야. 장희빈이 팔자 피는 거지. 이제 중전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금 가를 통해서 먼저 남인 추악 제거되고. 장희빈이 이제 결국 다시 장희빈이 올라왔는데 기사환국으로. 근데 다시 또 쫓겨나죠, 그죠? 그 순서를 굳이 말하면 이게 가다나가 돼, 가다나. 가다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오케이, 되셨나요? 자, 이 문제는 환국 과정을 아시면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뭔가 사극을 보는 것 같았어. 그죠? 넘어갈게요. 24번. 밑줄은 전란 중 있던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강도일기를 지금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강도일기가 강 건넌다, 강 건넌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전란을 피해서 봉림대군과 나왔네요. 봉림대군과 임평대군 등이 강으로 이동할 때, 강화도로 갈때 당시 경기 좌도 순판관이었던 저자가 이걸 썼대요. 왕실을 보호해서 강화 앞바다를 건너게 한 과정을 다 적었다고 했네요. 자, 강화 앞바다 건넌데, 하지만 왕과 세자가 어떻게, 왕과 세자는 강화로 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남한산성으로 갔다고 하네요. 그럼 이 상황은 뭐가 되겠다? 아, 지금 이 상황은, 자, 병자호란 되겠다. 자, 병자호란에 대한 사실로 옳은 거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 도중에 나온 사실로 옳은 걸 골라야 돼요. 자, 정문부가 길주에서 의병을 이끌었다. 그럼 정문부는요, 임진왜란 시기의 의병이에요. 안 되고요. 자, 강홍립이 사루 후에서 참전했다. 여러분, 강홍립은요, 광해군이 보내서 중립외교하라고 했던 사람이죠. 즉, 요 사람은 임진과 병자 사이에 껴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어느 시기? 우리가 한참, 자, 중립외교하던 시기. 고 시기 사람이죠? 안 되고요. 김시민 진주성? 김시민도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때 사람이죠? 임경업 백만성에서 적의 침략에 대비했다. 그렇죠. 여러분, 임경업이 바로 병자호란 시기의 사람이에요. 자, 최운덕이 최운덕이 이만주 부대를 정벌했다. 여러분, 이건요,
그럼 4군 6진 개척할 때그 얘기잖아요. 요거는 자, 세종대왕님 시기에 4군 6진 개척할 때 얘기니까 틀렸어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25번이에요. 다음 기사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거상 임상옥, 북경에서 인삼목으로 큰 수익. 여러분, 뭔가 거상? 이런 게 나온다. 상인이요. 지금과 크대. 대체로 조선시대 후기일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상업경제가 성장하는 시기 그때거든요. 자, 거상이라고 했고요. 거상. 연행사가 나왔어요. 연행사. 여러분, 연행사가 뭐냐면, 연경 가는 사절단이라는 뜻으로서 청나라에 가는 사절을 말하거든요. 연행사가 나와도, 아, 이거 지금 조선시대 후기인가 보다. 왜냐면 청나라에게 우리가 조공 바치게 되면서, 즉, 인조가, 다시 309구도 하고, 조공 바치게 됐죠, 청나라에. 즉, 그뒤 이후의 사람이거든요. 자, 그때 만상 임상옥이 인삼무역으로 큰 수익을 거두었대요. 자, 북경 상인들이 불매 동맹을 통해서 인삼을 헐값에 사려고 하니까 가져온 인삼보따리를 다 태우는 기지를 발휘해서 인삼을 또 비싼 가격에 이제 팔았다고 하네요. 인삼을 태우다니, 나 같은 소심한 사람은 생각을 못할 만한 일이야. 여튼 보니까 자, 거상이 나왔고요. 조선시대 후기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이 당시 경제 특징은요. 바로 3번이 되겠어요. 자, 초량 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교역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초량 외관은요, 우리가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 교역하려고 딱 부산만 열어주거든요. 근데 부산에 원래 두모포라고 하는, 좀 써줄게요. 저 두모포라고 하는 두모포. 두모포라 외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의 두모포라고 하는 장소에서 원래 무역을 했는데 여기가 점점 무역의 그 수도 많아지고 배도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배가 왔다 갔다 하기엔 수심도 얕고 또 좁아서 이거를 초량 지역으로 옮겨요. 초량 외관으로 옮기는데 이게 임진왜란 이후에 둘 다, 자, 부산만 딱 열거든요. 자, 부산, 현재 부산시 내, 그 내에 동포에서 초량으로 옮깁니다. 임란 이후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를 보자면요. 완전 시대가 달라요. 삼한통보, 해동통보, 고려시대. 설빙부의 말, 이거 발해 거예요. 발해. 발해 오경 15부 62주. 오경 15부 구중 하나가 설빙부예요. 자, 그리고 당항성 영암, 이거 신라시대. 자, 경시서 관리들, 요거는 고려시대. 그래서 정답은 3번. 여기서 초량 외관이 등장하면, 아, 초량 외관 임란 이후다라고 꼭 알아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즘에 잘 나와요. 초량 외관이. 자, 26번 가볼게요. 자,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쌤 조교가 아주 손목이 빠개지게 열심히 이걸 했는데, 여기부터는 답이 안뜰 거예요. 아마 좀 힘들어서 그랬을 건데, 일단 쭉 가볼게요. 답이 뿅 하고 뜨지 않을 겁니다.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서우천 따라 가해 자취를 느끼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동아리에서 가와 연관된 유적을 돌아본다고 했는데요. 보니까 충만제, 노송지대, 지지대비라고 나와 있어요. 아래를 보니 왕이 수원화성 및 장용영이 운영을 위해 수성한 둔전의 수리시설이래요. 저 왕이 현룡원의 식목관에 내탕금을 내려서 소나무를 심겠고요. 또 아들 순조, 아들이 순조래요, 여러분. 아들이 순조면 누구예요? 정조식이죠, 정조. 자, 정조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는 거죠. 자, 가 왕이 추진한 정책, 자, 정조가 한 거, 정조 골라보겠습니다. 자, 경기도에 한해서 대동법 시행했다. 경기도에만 한 거는 광해식 이야기니까 안 되고요.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균역법을 정했다. 이건 영조가 한 거죠. 영조. 정조의 할아버지죠. 자, 3번.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 전권은 금난 전권을 폐지했다. 우리 조기 힘들었다. 그지? 자, 금난 전권. 다 손으로 타이핑해서 그래요, 여러분. 와, 좀 봐줍시다. 자, 이게. 자, 전 혼낼 거예요, 저는. 자, 여튼, 요건, 정답이 지금 3번이죠. 자, 유기전 제외한 거를, 금난 전권을 철폐한 거는요, 이게 신해통곡이라고 하는 거죠. 자, 신해통곡. 전 혼낼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계약조. 계약조를 체결했다. 자, 요거는, 자, 세종대왕님 시기예요. 자, 우리 아까 문제 풀때 삼포 개항한 거 위에 나왔었죠, 그죠? 부산포, 연포, 제포 세 개. 이걸 먼저 열었던 게 세종대왕님이신데 열고 나니까 너무 일본 놈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야. 그래서 좀 그만 좀 오지 그래. 적당히 와라고 해서 약간 약조를 통해서 제한된 무역으로 좀 조정을 해요. 이게 바로 계약조예요. 세종대왕님 시기 이야기입니다. 즉 삼포를 개항한 다음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5번.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 자, 직전법은 누구? 자, 세조 수양대군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안 뜨네요. 넘어갈게요. 다음입니다. 27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진주 안핵사 박교수라고 그랬어요. 자, 안핵사 박교수가 나왔어. 안핵사 박교수. 자, 박교수가 안핵사로 활동했던 사건은 바로 진주, 즉 임술농민 봉기예요. 자, 원래 진주 지역에서 밀란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전국으로 확대가 다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임술연해, 전국에 다 퍼졌던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하죠. 자, 관원은 백성들을 달래지 못하였고, 백성은 폐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다. 누가 그 허물을 책임져야겠는가? 신중을 기하여 혹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게 하라. 자, 그리고 포리를 법에 따라 처벌할 경우 죄인을 심리하여 처벌할 방법을 상세히 구별하라고 하였다. 해서 당시 진주밀란을 좀 정리하러 왔던 안핵사 박규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핵사라고 하는 직책은요, 밀란 터졌을 때 밀란의 원인을 잘 규명해서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이 안핵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임술농민 봉기 혹은 진주밀란이 되겠죠. 옳은 것 1번 홍경래. 홍경래는 아니죠, 그죠? 자, 진주밀란보다 더 앞에 나왔던 사건이에요. 자, 틀렸고요. 남접과 북접이 연합했다. 이건 동학 농민운동인데요. 굳이 말하면 2차 동학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정답은 3번이에요. 삼정 이정청이 설치가 되었다. 자, 3번. 자, 이게 정답인데, 자, 당시 임술농민 봉기의 원인이 삼정문란 때문이었어요. 자, 이게 터진 이유가 뭐였다? 너무 삼정. 이 문란에서 세 가지 세금제도가 문란해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저걸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그다음 또그 이후에 점점 국가가 어려워지게 되죠. 자, 4번에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이거는 갑신정변이니까 안 되고요. 윤원영 일파가 전국을 주도했다. 윤원영 일파가 힘을 잡고 전국을 주도하는 거는 명종시기죠, 그죠? 자, 명종시기니까 이건 전혀 연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자, 아마도 뭐 임꺽정해난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요 시기가 너무 5번 같은 경우는 너무 앞시기예요, 그죠? 시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28번. 자, 가인물의 작품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이 작품은 단원 가가 그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단원 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사실 풀리는 문제였어요. 여기서 단원, 다 단원이라고 하는 거는 김홍도의 이제 호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 풀리는 문제였는데, 사실 여기서 도화서의 화원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도 힌트가 되겠죠, 그죠? 대체로 이 사람은 풍속화, 산수화, 인물화 등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성부도라는 그림은 잘 모르는데, 대체로 단원이라고 하는 그 호하고 도화서 화원,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작품들을 볼게요. 자, 1번. 자, 여러분, 이건 뭐죠? 1번은? 우리가 잘 알아두면 좋은 그림이죠. 자, 이거는, 자, 진경산수화라고도 불리는, 그림인데, 그림의 종류는 진경산수화, 그리고 이거는, 자, 인왕 재색도라고 해서, 인왕산의 그림이에요. 인왕산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거는 겸재 정선이 그린 그림이고요. 정답은 여기 2번이에요. 2번. 2번. 요게 바로 자, 김홍도의 그림이 되겠죠. 그죠? 정답 2번이고요. 자, 이건 답을 띄웠네요. 자, 넘어가고요. 다음에 자, 3번. 요건 바로 단호풍정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단호풍정. 아마도 여러분이 2번을 찍지 못하신 분들은 이걸 찍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원을 잘 몰라서 단원이란 호를 몰라봐서 저걸 찍었을 것 같은데, 자, 저거는 신윤복 그림이고요. 자, 그리고 4번은요, 이게 영통 동구도라는 그림이에요. 영통 동구도, 영통골에 들어가는 입구란 뜻이에요. 영통 동구도인데 이 그림이 좀 어색하지 않아요? 이 그림이요, 약간 이제야 막 원근법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좀 도입하던 첫 시기 그림이기 때문에 이 강세황의 영통 동구도는요, 다소 좀 그림이 어색한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림을 못 그린 사람이 아닌데 원근법의 초입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면 좀 이해가 되죠. 자, 넘어가서 정답 2번이고 넘어가서 자, 마지막 5번에 요거는 자, 추사 김정희의 그림이에요.
조금 이 그림도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요, 약간 요 나무 두 개가 좀 겹쳐 있는 게 어색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사 김정희가 그림을 그릴 때, 요 당시에도 원근법이 도입되는 초기였던 거죠. 그래서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자, 추사 김정희 그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8번 문제에 등장한 그림들 있죠. 이 그림이 한능검의 거의 단골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그림들은 매번 나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림들 중에 빠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림은 다 기억해 두셔라. 약간 한능검의 단골 손님들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가봅니다. 29번. 자, 29번, 30번 연결 문제예요. 자, 가. 우리의 해동 삼국도 역사가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책을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 이 늙은 신하에게 편찮도록 명하셨습니다. 폐하께서 이르시기를 삼국은 중국과 통교하였으므로 후한서나 신당서에 모두 삼국의 열전이 있지만 상세 실리지 않았다. 우리 옛 기록은 빠진 사실이 많아 후세에 교훈을 주기 어렵다. 그러므로 뛰어난 역사서를 완성하여 물려주고 싶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이는, 자, 가는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때 처음에 쓴 서문이에요. 자, 삼국사기. 자, 삼국사기가 자, 김부식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는데, 당시 왕이 이 우리나라 역사책을 좀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썼던 거죠. 고려 인종식 이야기예요. 자, 삼국사기는 유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특이한 거, 약간 우리가 뭐 설화에 나올 만한 거 있죠. 뭐 주몽이 알에서 태어났다 이런 거안 씁니다. 팩트만 쓰려고 했기 때문에 다소 다른 책과는 좀 구분되는 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나. 삼가 삼국 이후에 여러 역사서를 모으고 중국 역사의 역사서에서 가려내어서 연도에 따라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범례는 자칫 통감에 의거하였고 자칫 통감 강목의 취지에 따라 번잡한 건 줄이고 요령만 남겨두도록 힘썼습니다. 자, 삼국이 서로 대치한 때에는 삼국기라고 하였고, 신라가 통일한 시대에는 신라기라고 하였으며, 고려시대는 고려기라고 했고, 사만의 이전은 왜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전체 우리 역사를 구분할 때, 맨 처음 왜기, 그 다음에 삼국기, 신라기, 고려기, 이렇게 쓴 거죠. 자, 이렇게 역사책을 쓸 때, 삼국시대부터 완전히 고려 말까지 썼는데, 이렇게 구분을 이런 식으로 한 것. 이건요, 바로 동국 통감이에요. 자, 우리 앞에서 성종 시기의 동국 이제 승람 나온 거 봤었죠? 자, 이것이 어떤 그 여지승람 나왔던 같은 시기에 나왔던 책이고요. 자, 그러면 나는 뭔지 되셨죠? 조선시대 전기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다를 볼게요. 예성이는 예학으로 나라를 일으켰고 인의로 가르침을 폈으니 괴력난신은 말하지 않았다. 자, 괴력난신이란 말은요, 좀 특이한 사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 주몽이 알에서 태어났다, 혹은 이제 뭐 말이 울고서 지나가니까 거기 박스가 있어서 열어보니 알이 여섯 개 있었다 이런 거 있죠. 뭔가 좀 탄생설화가 뭔가 일반인들이 알기엔 좀 힘든, 일반인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신기한 이야기들, 이런 걸 괴력난신이라고 해요. 자, 그러나 제왕이 일어날 때 반드시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있었고, 그런 후에 제왕에 지렸고 대업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이한 데서 나왔다고 해서 무엇이 괴이하다고 하겠는가? 이것이 책 첫머리에 기이편이 실린 까닭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좀 특이한 이야기, 뭔가 전설스러운 이야기들을 적어 놓은 거를 기이편에 모아둔 거죠. 자, 이렇게 기이편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요, 바로 삼국 유사예요. 자, 삼국유사는요, 고려시대의 일연 스님이 쓰신 거고요. 자, 마지막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란대요. 자, 옛날에 고씨가 북쪽에 살면서 고구려라고 하였고, 부여씨가 서남쪽에 살면서 백제라고 하였으며, 박석김씨가 동남쪽에 살면서 신라라고 했대요. 이게 삼국이래요. 마땅히 삼국사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니 김씨가 남쪽을 차지하고 대씨가 북쪽을 차지했다. 그 위를 바르라고 한다. 자, 그러므로 이거를 통일기라고 하지 말고 남북국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남북국. 자,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말한 사람.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요, 남북국사라는 말을 쓰자고 한 거예요. 원래 그 전에요, 이미 그 전에 삼국유사 요 시기부터 발해된 기록은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발해가 우리 민족의 나라니까 남북국이라고 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했던 게 바로 발해고죠, 발해고.
발해고라고 하는 유득공의 저서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발해고는요, 조선시대 후기죠. 자, 순서를 찾아보자면 맨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자, 가가 나와야 돼요, 가. 자, 가. 삼국사기는 언제니까? 12세기니까. 그죠? 왜 김부시 그 사람이죠? 묘청의 세금천도 운동을 진압한 사람. 당연히 12세기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삼국유사, 일연. 일연은요, 원간섭기 인물이에요. 자, 원나라가 우리를 막 간섭할 때, 그때 우리나라의 역사를 더 자긍심 있게 쓴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다가 돼야 돼요, 다. 성종, 조선 전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은 나가 돼야 되고요. 자, 마지막에 여기 발해고가 마지막, 라. 이렇게. 가다 나라가 돼야 합니다. 가다 나라. 자, 그러면은, 자, 순서는 이렇게 가다 나라가 될 것이고요. 가다 나라. 가다 나라예요. 다, 나라. 자, 난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 조교가 좀 바빴어요. 이제 30번까지 본 다음에 좀 정비하고, 그 다음 다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자, 가라 역사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골라 말했습니다. 자, 기억에서 유교사관에 입각해서 기전체 형식을 썼다. 자, 기전체 형식. 여러분, 여기서 자, 지금 삼국사기가요. 유교적인 사관에 입각한 거 맞아요. 자, 기억 옳은 설명이고요. 자, 사초 시정기를 바탕으로 실록청에 편찬했다. 실록청에 편찬한 거는 여기는 말 그대로 조선 왕조실록이에요. 조선 왕조실록. 그래서 지금 니은 안 되고요. 디귿. 불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 설화 등을 수록했다. 자, 맞아요. 기억과 디귿 맞고요. 리을에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역사서를 편년체로 썼다. 여러분, 이거는 자, 우리가 고려까지 역사서를 씀으로써 우리나라의 건국의 정당성을 세우기도 한 것이었는데, 요건 지금 발해고랑은 맞지 않죠, 그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과 디귿이 답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답이죠, 그죠? 자, 여러분, 그러면 잠깐 제가 키노트 정비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네, 들어갈게요. 자, 31번부터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사건은요, 어지연 장군이 등장했고요. 어지연 장군 부대가 광성부에서 로저스 제독에게 저항을 했다고 했어요. 어지연 장군이 전사까지 했는데 이 함락을 결국 막지 못했다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 이 사건 바로 신미양요가 돼요. 신미양요.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물었는데, 사실 여러분, 이후에 전개된 사건이라고 하면 제일 나중에 등장한 걸 고르면 돼요, 그죠? 대체로 그렇죠. 이후 등장한 것을 묻게 되면 제일 나중에 등장한 게 뭐 있냐? 자, 척하비가 서졌다. 이게 답이죠. 자,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자, 제너럴 셔무르 사건이 나온 시기랑 사실 이게 1866년인데 요거랑 신유박해 때문에 천주교도 창되었다. 자, 요것이 당시 병인박해가 아니긴 하죠. 이건 예전에 흥선대원군 전식 이야기예요. 이거 한참 전식이고요. 오페르트가 남현군 묘를 도굴하려고 시도했다. 1868년이고요. 자, 한성군 부대가 문수선성에서 저항했다. 이거는 자, 병인 양료에 대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도 1866.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미양료가 흥선대원군에 있었던 가장 마지막 일이에요. 자, 그러면 신미양료 다음에 뭐가 나왔다? 척하비를 전국에 세웠다. 자, 이게 흥선대원군에 대한 아주 특이한 업적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자, 32번. 가나 조약 체결 사의 시기 사실로 옳지 않은 걸 물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자, 가 조약은 뭐냐?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가 조약은 우리가 뭔지 평소에 늘 알고 있는 게 좋아요. 1관과 10관이 나와 있는데 조선국은 자주국이다 라고 말하는 거. 자, 이거는 일본의 의도가 뚜렷하게 보이죠? 우리나라를 청으로부터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즉,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배하려고 그러면, 한국을 식민지배하려고 하면 우선 우리가 청나라에게 조공 바치는 중이니까 그 조공을 바치고 있는 것을 끊어놔야만 자기네가 먹기 편할 거 아니에요. 일부러 막 자주국이다, 일본과 평등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청과 관계에서 끊어놓고 자기네가 먹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강화도 조약의 1조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10관. 이거 뭐 하는, 어떤 이야기죠? 여기 보니까 치외법권이죠.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에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에 죄를 지으면 이거를 일본이 심판한다. 요건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에요. 자, 그러면 가가 되셨고요. 자, 나를 볼게요. 나는 앞으로 대조선 군주와 대미국 대통령 및 그 인민은 화평하게 지낸다. 미국 상선과 상선이 조선에 와서 상인과 상선이 와서 무역을 할 때는
입출항하는 모든 화물은 모두 세금을 바쳐야 되고, 자, 이 세금을 거두는 권한은 모두 자주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자, 보니까 나는 미국과 조선의 이야기네요. 1882년에 자, 조선과 미국의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 사이를 물었는데요. 같이 선택지를 보시겠습니다. 1번, 공사노비법이 혁파되었다. 자, 공사노비법이 혁파가 된 건요. 사실 갑오개혁식이에요.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가 되는 걸 저렇게 말하죠. 공사노비법이 혁파되었다. 신분제 폐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특히 뭐 1차. 자, 1차 갑오개혁이고요. 자, 안 됩니다. 자, 2번, 통리기무아문. 자, 이 기구는요. 1880에 설치가 되는 건데, 자, 이 기구가 설치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혁들이 실시가 되게 돼요. 자, 대체로 통일기무아문은 우리나라의 온건계화적인 모습으로 개혁을 해나가는 기구였는데, 이 기구 하에서 나왔던 것. 자, 이 기구가, 자, 보낸 사절단이 뭐 수신사, 아니면 영선사, 이런 사절단들을 보냈고요. 자, 우리나라의 초기의 개화정책은 이 기구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답은 2번이고요. 한성전기회사가 나왔다. 한성전기에서는요, 1898에 나오는데, 요거 나중에 우리나라 철도 있죠. 최초 철도를 만들 때, 좀 기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한국 전차를 세울 때 기여하기도 해요. 특히 전기회사니까 전차랑 더 연관이 깊겠죠. 전차 전기회사. 자, 건양이라는 연호가 나왔다. 이거는 을미개혁식 이야기고요. 자, 지방행정구역이 8도에서 23도로 개편되었다. 요거는 2차 갑오개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선택지는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게 대부분 다 근대적인 개화 정책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개화 정책은 시험에 잘 나오고요. 나올 때마다 항상 그 시기가 나와요. 왜냐면 개화 정책은 최초로 된게 언제냐 이걸 묻기 때문에 최초 시기는 기억해 주는 게 좋다 이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 33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23일에 오후 5시에 자, 성난 군중이 갑자기 공사관을 습격을 했고요. 총을 쏘며 방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한쪽을 돌파하며 왕궁으로 가려해도 성문을 열리지 않았고요. 성난 군중이 왕궁 및 민태호와 민경호의 집도 급습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교관 호리모토 등 8명이 다, 8명이 죽은 걸로 보이죠. 그죠? 생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기 교관 호리모토는 죽었어요. 실제로. 자, 그러면 요 사건은 뭐냐? 이건 바로 임오군란이에요. 자, 임오군란. 성난 군중들이 1882년에 자, 구식군인들의 활동을 계기로 같이 일어선 사건이죠. 그죠? 자, 같이 선택지 볼 텐데, 여러분 중간에 문제 풀면서 약간 궁금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삐뚤빼뚤하냐. 자, 이게 저작권의 문제도 있고요. 우리 바로 공수한 시험지를 가지고 만드는 거라 그렇습니다. 찍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좀 반듯하지 않음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튼 그러면 1번 전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전조약은 왜 체결됐어요? 이거는 동학 때문에 체결된 거죠? 안 돼요. 1차 동학 안 되고요. 입헌군주제 수립 목표로 했다. 입헌군주제는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에서,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관민공동회 헌의 6조에 써 있는 내용이죠. 안 돼요. 자,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된 결과를 가져왔다. 김기수가 파견된 거는 1876년에 1차 수신사가 김기수였어요.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4번, 구식군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되어서 나왔다. 맞죠? 정답은 4번이에요. 3일 만에 실패를 끝났다. 이거는 갑신정변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여기 나온 사건들도 우리가 구한말에 마주하게 된 사건들이 나온 건데, 우리가 뭐 대체로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을미개혁 등등등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꼭 공부하시면서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34번이에요. 자, 국어연구의 앞장선 가에 대해 알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호는 한인세무로 독립신문사의 교보원으로 활동했고요. 큰 보자기에 책을 놓고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쳐서 주보따리라고 별명이 있었대요. 자, 여기 보니까 국어연구라고 했습니다. 자, 이분을 여러분이 얼굴을 아신다면 되게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없죠. 얼굴을 아시는 분이. 근데 국어연구라고 했고요. 주보따리라고 하니까, 이거 왠지 주씨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자, 주시경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를 알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분은요.
구한말식이 인물이에요. 구한말. 즉 우리가 일제강점 당하기 전에 활동하셨던 분인데 자, 당시 우리나라에 국어 문법을 정리하셨거든요. 그 국어 문법을 국문연구소에서 정리하신 거예요. 자, 이분이 정리하신 서적이 뭐라고요? 자, 국어 문법 요거를 정리하신 거죠. 국문연구소에서. 그래서 지금 요거 정답 1번이고요. 나머지도 같이 볼게요. 자,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옷골을 치렀다 했는데 자, 이분들은요. 자, 이윤재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한징 선생님 등이 있는데 이분들 돌아가셨어요. 감옥에 잡혀가서 고문 당하시다가 돌아가셨고요. 자, 그리고 한국 통사를 집필하셨다. 자, 한국 통사. 자, 이분은 바로 박은식 선생님이세요. 이것이 한국 통사가 전체 통, 뭐 클 통 이게 아니고 아플 통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본에게 식민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 아픈 역사를 쓰신 거죠. 자, 그리고 세계 지리 교과서인 산림필지를 한글로 저술하였다. 여러분 이거는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유경공원의 교사이기도 했었던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헐버트. 헐버트가 한국에게 엄청 감사한 사람이에요. 고종의 친서를 미국에 전달하기도 하고요. 영국 공사관에 가기도 하고요. 되게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상황에 되게 공감하면서 우리를 도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헐버트가. 헐버트, 산림필지가 뭐냐면 세계 지리 교과서라고 하긴 하지만 이제 서양 국가들에 대해서 지리가 어떻게 돼 있고 어디 위치에 있으며 어떤 식민지를 가지고 있다 등등등 이런 걸 서술한 책이 바로 산림필지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유당 전서 간행. 여러분, 여유당 전서가 정약용의 저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자, 여유당 전서란 책은 정약용의 저서를 모아다가 나중에 집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약용 서거 100주년? 자, 이때. 자, 이때 한 건데, 이거는 뭐 안재홍이나 아니면 자, 문일평 등등등이 정인보 같이, 정인보도 이런 분들이 정약용의 저서를 정리해서 편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약용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조선학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자, 정약용 서거 100주년 때 우리 역사를 좀 더 깊이 알아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국학운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한 모든 분들은 시험 문제 단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2번 문제가 나오면 많이 어려울 거거든요. 5번도 어려울 거거든요. 깊이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35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가 채무, 빚을 졌나 봐요. 채무. 채무를 지고 백성의 채노가 된 것이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빚을 졌으니까 채노가 됐다. 우리 백성들이. 대왕제 폐하께서 진 외채가 1,300만 원이지만 채무를 청산할 방법이 없어서 밤낮으로 걱정하시니까 백성된 자로서 힘을 보태서 요거를 이제 갚아줘야 한다.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 백성 너무 착하지 않아요? 우리 동포는 빨리 단체를 결성해서 열성적으로 의연금을 내어서 채무를 상환하고 채무에서 벗어나 머리는 대한의 하늘을 이고 발은 대한의 땅을 밟도록 해주시기를 눈물을 머금고 간절히 요구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 보이는 운동은 뭐다?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에요. 우리가 진 빚을 다 갚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1907년부터 나왔던 운동이고요. 대구에서 서상돈이 중심이 되어서 시작했다가 전국에 다 퍼진 운동이었어요. 자, 지금도 대구에 뭐 있어요? 국채보상거리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봅시다. 옳은 것. 일제가 치안유지법으로 탄압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법은요. 일제강점기 문화통치식이 나왔던 거라서 안 됩니다. 자,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요거는 형평사라고 하는 단체가 하는 건데 백정들의 사회적인 차별, 여러 가지 신분적 차별을 신분적인 신분이 철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었던 그런 구습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한 거죠. 이건 1923에 나왔던 거고 마찬가지로 일제의 강점기인데 문화 통치식이었어요. 자, 3번. 독립문 건립을 위한 거? 이거는 독립협회죠. 불가능하고요. 자작회. 아마 이걸 찍었을 수 있어요. 실수해서. 자작회? 애용 부인회? 뭔가 지금 이거 같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물산장려운동이에요. 물산장려운동은 우리 기업체가 만든 거 우리가 씁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틀렸어요. 안 되고 정답이 요거예요. 5번. 자, 대한매일신보 등 여러 신문사가 엄청 활동을 열심히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줘가지고 이 적극적인 홍보 때문에 한 빚을 한 250만 원 정도?
우리가 많이 모았대요, 그 위안금을. 근데 250만 원 정도 위안금을 일본에 또 방해해가지고 이 대한매일신보사의 사장이었던 양기탁한테 횡령 혐의를 씌워가지고 이 운동을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이걸로 실패하고 맙니다. 화가 나네요. 넘어갈게요. 다음에 36번. 이 단체라 그랬어요. 무슨 꼬부랑 말이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 우리나라 말입니다. 자, 여기 지금 한문이 써 있어요. 자, 이 단체. 이 편지는 비밀결사인 이 단체. 자, 재물을 총괄한 전덕기가 안창호에게 보낸 것이다. 자, 배고인 사건으로 이 단체 주회원인 양기탁, 이승훈 등이 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대성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려준다. 여러분, 주요한 키워드 다 나왔어요. 이 단체는 바로 신민회가 되겠죠. 신민회. 자, 신민회는요, 1907에 나와서 11까지 활동한 단체였고요. 배고인 사건 때문에 해체가 되게 됩니다. 자, 옳은 설명을 골라볼게요. 자, 1번. 정우회 선언으로 결성되었다? 이거는 신간회예요. 만약에 1번 찍으신 분들은 낚였다는 거. 자, 앞으로 낚시질을 조심하시라는 거. 자, 이번에 조선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삼았다. 요거는 의열단이라고 하는 김원봉과 윤세주가 만든 단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황무지 개근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이건 보안회가 되겠고요. 자, 4번에 중촌 개편 통해서 의회 소집을 추진했다. 자, 중촌 개편하자고 했다라는 단체는요, 바로 관민 공동회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독립협회라고 하셔도 되고요. 요 얘기 자체를 관민 공동회라고 하셔도 돼요. 관민 공동회. 그러니까 저 내용 자체가 나온 게 헌의 6조. 자, 관민 공동회에서 나왔던 글인 헌의 6조까지 아시면 퍼펙트. 자, 그러면 정답 5번이죠. 계몽서적의 보급을 위해서 태극서관을 운영하였다. 네, 맞아요, 이게. 태극서관, 뭐 도자기 회사, 즉 자기 회사 이런 것도 운영하고요. 그리고 대성학교, 안창호의 학교죠. 오산학교, 이승훈의 학교예요. 자, 그리고 저기 삼원보 지역에다가 이후에 신흥무관학교가 되는 신흥학교를 세워서 우리나라의 이 군사적인 활동도 기반을 만드는 제가 바로 이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넘어가서 37번입니다. 자, 이 시기 볼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거라고 했어요. 자, 이게 광주군 광주면에 있는 부동정 원도라고 했네요. 자, 일제가 임시 토지 조사국을 설치한 다음에 토지 조사 사업을 진행하던 시기에 작성한 지적 원도 일부래요. 자, 그럼 이 시기라고 하는 거는 언제가 될 거냐면 무단 통치기가 되겠죠. 자, 무단 통치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토지조사 사업이나 아니면 회사령 실시 이런 것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옳은 걸 골라봅시다. 경성제국대학. 여러분, 경성제국대학은 1920년대에 등장한 학교고요. 문화통치 시기예요. 안 되죠? 자, 근우회 창립 기사.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20년대에 대한 사실이에요. 자, 대체로 우리가 20년대에 등장한 것들은 일본이 약간 풀어주는 시대가 20년대이기 때문에 무언가 합법적 단체가 많아요. 뭐, 근우회라던가,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 뭐, 신간회, 형평사 등등등. 웬만한 합법적 단체인데 우리 국민들이 애국운동하고 있어 라고 하면 웬만한 데 20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둘다안 되죠? 보빙사? 보빙사는 미국에 조미소통상조약 다음에 간 단체거든요. 단체라기보다 사절단이죠, 사절단. 자, 1883년. 이게 제일 맨 앞에 있는 사건이네요, 보빙사는. 자, 즉, 조미소통상조약 다음에 간 거예요. 자, 안 되고. 자, 4번에 태형 집행해. 그렇죠, 이게 답이죠. 자, 무단통치 시기에는요, 태형 집행 하고요. 선생님들이 칼 차고, 제복 입고 학교 출근해요. 학생들한테 칼을 보여주면서 다니는 거야. 얼마나 공포 분위기겠어요. 자, 그리고 검문도 불법 점령. 이거는 1885년부터 87년까지 나온 사건으로서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던 일이었어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는요, 무단 통치기, 문화 통치기, 말실 통치기 모두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즉, 연대별로 끊는 거죠. 10년대 따로, 20년대 따로, 3, 40 따로 이렇게 해서 일본 통치 방식은 연대별로 끊어서 공부하셔라. 필수입니다. 필수. 꼭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38번. 가단체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자, 박상진 의사 유물이래요. 박상진. 자, 박상진, 김좌진이라고 해서 우리가 둘다 진진 해가지고 대한광복회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네요. 대한
광복회라고 한 단체인데요. 요 단체는요, 유산시기에 누구, 어떤 단체랑 겹치냐면 시대가 독립의군부랑 겹쳐요. 자, 독립의군부는 누가? 임병찬이 만든 단체였고요. 복벽주의. 우리가 해방하면 다시 고종을 안 칠 거야. 이런 단체였어요. 근데 반대로 같은 시기 활동한 단체인데 이 단체는요, 공화정을 추구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군자금 모집과 친일파 처단 등의 활동을 전개한 가의 총사령관 박상진의 유물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대요. 이때 박상진이 옥중 상황과 가의 비밀 연락 거점이었던 상독태상의 규모 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보낸다고 하는 이 자료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박상진에 대한, 박상진이 나왔고 자료에 가가 대한광복회가 될 텐데 옳은 걸 같이 봅시다. 골라봅시다. 1번,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일제강점기 전이에요. 즉 대한자강회라는 단체죠. 대한자강회. 안됩니다. 이 단체가 1906에 나와서 07에 사라져요. 왜냐면 고종의 퇴위를 반대하다가 해체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공화정체 국민국가 수립을 목표로 삼았다. 그렇죠. 자, 공화정을 세우고자 했던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이 단체랑 항상 뭐를 비교해라. 이 단체랑 항상 뭘 비교하냐면, 자, 독립의군부랑 비교하셔야 돼요. 독립의군부. 자, 이 단체는 뭘 강조? 복벽주의. 복벽주의를 강조해서 다시 우리가 해방되게 되면 고종을 세울 거다라는 단체죠. 그죠? 이게 같은 10년대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해방된 다음에 어떤 국가가 될지를 결정을 못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우리나라가 해방된 뒤에 공화정을 세워야 돼 라고 결심하게 된 직접 진짜 계기는요, 고종 사망 이후에요. 고종 죽게 되면 그 다음은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믿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고종 사망 이후부터는 진짜 공화정으로 가자라고 해서 임시정부가 공화정을 추구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결정 못했어,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 답은 2번이고요. 파리 강화회에 청원서 보냈다. 이게 바로 임시정부예요. 혹은 이게 뭐 신한청년당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게 그거예요. 왜냐면 신한청년당이 김규식이 포함된 단체인데 김규식이 나중에 파리 가서 활동하는 동안에 이 단체가 임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미군과 연합해서 국내 진공작전, 이거는 한국 광복군이죠. 안되고요. 만민공동회 개최, 독립협회가 되겠죠. 오늘 여러 번 나오네요. 그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39번입니다. 자,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했어요. 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미국 연합통신 AP통신의 임시특파원으로 활동했던 테일러가 세브란스에서 독립선언서를 발견하고 요걸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렸대요. 자,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힌트가 별로 없는데 마지막에 아주 결정적으로 제암리 학살 이게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건 뭐겠다? 바로 3.1운동이 되겠죠. 자,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했습니다. 1번에서 신간회에서 진상조사했다. 저거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안 되고요. 자, 순종 인산을 계기로 해서 만세운동 전개했다. 요거는 60만세운동이죠. 안 되겠지요. 자, 3번에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 시대는 배경이 되었다. 문화통치를 이것 때문에 실시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한국인 학생과 일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여러분, 요거, 자,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이 충돌해서 나오게 된 거는 마찬가지로 여기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1번과 4번 같은 내용이죠. 자, 그리고 여기 시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자가 검거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0만세. 요게 이제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흐름을 좀 파악하면 좋죠. 60만세 운동 때문에 사회주의자가 잡혔어. 이것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게 어렵겠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의 합법적 활동관을 위해서 만들자. 뭐를? 신간회 만들자. 신간회. 그 신간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광주 학생이 이뤄질 때 그 신간회에서 진상조사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인 게, 일단 이 문제 자체가 묻는 건 뭐예요? 3.1운동이죠. 자, 한국에서 가장 큰 만세운동이 바로 3.1운동이에요. 두 번째, 자, 한국에서 제일 큰 운동이 3.1운동, 두 번째 운동이 뭐냐면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자, 물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시작은 광주라고 하지만 이게 전국에 퍼지거든요.
자, 이게 두 번째로 큰 운동이고요. 세 번째 운동이 바로 60만세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 있었죠. 그죠?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지금부터는 답이 안 떠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시험 끝난 다음 바로 이거를 모두 만들다 보니 약간 이 부분이 버퍼링이 좀 있네요. 자, 제가 다음부터 할 때는요. 더 빠르게 뭔가 해볼 거예요. 자, 기대해 주세요. 다음번은 더 빠를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40번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이동령으로 충남 천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이라고 했는데 여기 중요하죠. 임시의정원, 자 별표. 여러분 임시의정원이란 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를 말합니다. 자 이거 임정, 자 임정의 입법부를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요 삼권분립, 자 우리 임정은 삼권분립 했죠? 삼권분립.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무총리, 자 주석 등을 역임했고요. 상하이를 떠나 이동하는 과정에 또 독립운동을 전개했대요. 자, 우리 임정에 대한 힌트가 엄청나게 많죠, 그죠? 자, 이건 임시정부다. 자, 그러면 옳은 거 골라볼게요. 옳은 거. 기억 만세보? 그럼 만세보를 발행한 거는요. 천도교예요, 천도교. 천도교는 동학이 이름 바꾼 거라 그랬죠? 안 되고. 신은 강습소? 요거는 자, 신민회라고 해서 이 신민회가 나중에 요 단체 만든 것이 뭐가 돼요? 신흥 무관학교가 되죠. 자, 군위원부를 조직했다. 맞아요. 이거는 이승만이 저기서 활동했죠. 이륙양행에다가 교통국을 설치해서 국내 연락을 취했다. 이것도 교통국 연통제. 임정에 대한 설명이 맞죠. 정답은 디귿 리을 해서 5번 되겠습니다. 자, 디귿 리을.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라고 해요. 디귿 리을 5번. 되셨나요?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41번. 밑줄 근 시기의 사실로 옳은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 포스터는 일제가 미국과 영국 등을 상대로 한 전쟁, 즉 이거는 태평양 전쟁이 되겠죠. 혹은 이것을 뭐 2차 대전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자, 이 전쟁에 필요한 쌀을 공출하기 위한 홍보용이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강점기는 10년대, 20년대, 30, 40년대 끊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언제겠어요? 30, 40이겠죠. 전쟁이 아주 강화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1번 메가타 주도 화폐전 사업, 이거는 1905년 구한말 안 돼요. 자, 만주 군벌과 일제 사이의 미스의 협정, 미스의 협정은 1925년으로서 이것도 안 돼요. 자, 3번에 여자 정신 근로령, 여성이 강제로 동원되었다, 이게 맞죠. 정답은 3번이고요. 이때 우리가 자 공업을 하기 위한 징용으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성내로 팔려가기도 하는 그런 끌려가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근데 조심할 게 정신대하고 위안부 같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위안부를 부를 때에도 우리가 종군 위안부, 틀린 말이에요. 종군 위안부라고 하면요, 종군 여성들이 군대를 쫓아다녔어, 딸을 종차 써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위안부가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정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암태도 소작쟁이, 요거는 1923년에 또 문화통치 시기죠. 이때 사회주의자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소작쟁이를 하는 시기 모습이에요. 안 됩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 이런 전쟁할 때 못해요. 이런 뭐 전쟁 시기에는 다 끌려가잖아요, 남성들이. 그러니까 이거 상상도 못하지 그때는. 그리고 여기 자 회사 설립할 때 총독의 허가를 받게 하는 회사령, 이거는 1910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안 됩니다. 정답은 3번 되겠어요. 자, 일제강점기 어떻게 공부하시라고요? 연대별로 모두 끊어서 공부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독립운동 단체 혹은 일본의 통치 방식 전부 다 공부할 때 다 끊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이번엔 종교에 대한 게 나왔어요. 자, 종교를 우리가 좀 구분해 봐야 되는데 한번 쓰고 가볼게요. 자, 가가, 자, 개신교. 요거를 제가 굳이 쓰지 않고 바로 가볼게요. 자, 개신교, 대종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 대종교는 단군신앙을 강조하는 종교죠.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이 대종교는 어찌 보면 우리 민족적인 운동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이제 일제의 놈들을 막 죽여야 돼. 근데 뭔가 내가 개신교 믿거나 천주교 믿거나 불교 믿잖아요. 그러면 뭔가 일종 일본 놈을 죽이다가도 저것이 하나님의 자식인데 이러면서 막 죄책감이 들잖아. 그 뭔가 민족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종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볼게요. 자, 1번 단군 숭배 사상, 이게 어디라고? 이게 대종교라고요. 대종교 아니죠.
2번 의민단? 그리고 의민단은요, 이 단체가 나중에 청산리 대첩에 설동하기도 해요. 근데 이 단체가 청산리에 도움을 준건 사실인데, 이건 어떤 종교에 대한 거냐? 이거는 천주교. 생각보다 좀 독특하죠? 천주교가 도와줬어요. 자, 그리고 간척 사업 새생활운동. 자, 근면 성실, 부지런함을 강조했던 원불교. 자, 이게 원불교고요. 자, 원불교는 박중빈이 창시했는데, 정답은 3번이죠, 3번. 원불교. 가장 일제에게 저항하는 모습이 적어요, 원불교가. 어떻게 보면. 다음에 4번.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학문 보급에 기여했다. 배제학당은 선교사가, 그리고 이화학당과 마찬가지로 만든 학교죠, 그죠? 대체로 이건 개신교. 그러니까 이거는 천주교가 성당 쪽이면, 개신교라고 하면 주로 교회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신교. 여기는 이번에 천주교는 신부님, 여기는 목사님이 계신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 5번에 어린이날, 여기는 천도교. 천도교. 원래 동학 이름 바뀐 게 천도교죠, 그죠? 자, 천도교에서는 제가 순회운동을 추구했는데, 선생님, 이거 방정환 선생님 아닌가요? 맞아요, 여러분. 방정환 선생님 맞은데, 방정환 선생님이 천도교의 3대 교주 손병희의 사위야. 그래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천도교가 어린이 운동을 되게 많이 지원해 줍니다. 정답은 3번. 아시겠죠?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 43번. 가부대라고 했어요. 조선민족혁명당 창립 80년 기념선언 그랬어요. 조선민족혁명당? 뭐 이름에 조선자가 들어가면 뭐라 했어요? 사회주의 계열이죠. 자, 우리는 중국 난징에서 다섯 개 당을 통합해서 전체 민족을 대표하는 위란 정당을 만든대요. 사실 이 단체가요, 원래 통합계열, 즉 좌우합작계열로 만들어진 거였는데, 김원봉의 색채가, 이걸 주도하던 김원봉 색채가 조금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다 보니까 나중에 자유민족주의 계열이 좀 나와버려요. 자, 요거는 지금 조선민족혁명당의 선언인데, 이 단체가 만든 군대에 대한 말이 나왔죠, 그죠? 1938년 가를 조직했다 했어요. 이게 바로 조선 의용대가 될 것이고, 이 의용대가 창설된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한커운데, 이 한커운은 우리 코로나의 근원지 우한이라는 거 있는 거네. 자, 이 한커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38년 이름에 조선자 있어요. 사회주의 같단 말이야, 그치? 사회주의 맞아요. 그러면 이 단체들 설명으로 옳은 거라 했습니다. 1번.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요거는 우리가 청산이랑 봉오동 이후에 자유시로 가잖아요. 요거는 대한 독립 군단이에요, 군단. 그러니까 서일이 총주로 있던 단체고요. 자, 대전제령 전투에서 일본 격퇴했다. 이거는 한국 독립군이에요. 이건 지청천 선생님이 총사령관이었던 단체. 대전자령, 사도하자, 아니면 쌍성보, 이런 지역에서 큰 승리를 거뒀죠. 만주에서 활동한 단체, 만주. 자, 3번. 동북항일연구군. 여러분, 동북 쪽에서 뭔가 단체가 나왔다. 자, 물론, 이 동북항일연구는요,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연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게 저항하려고 만든 건데, 이 단체가 6.25를 펼쳤다 했는데요. 요거는 김일성이 활동하던 단체입니다. 자, 요거 나중에, 조광복회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하면요, 대체로 김일성이 참여한 거 굳이 안 써야지. 자, 4번. 자, 김홍봉, 윤세주 등이 창설했다.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의용대에는 김홍봉과 윤세주가 중국 관내에서, 관내가 어디예요? 관내, 중국 본토를 말해요. 그러니까 한커우가 본토잖아요, 그죠? 여기서 만든 거다. 정답 4번이고요. 자, 중국 본토에서 처음 만들어진 한국인 단체가 바로 4번, 즉 요거 의용대고요. 두 번째로 만들어진 게 한국 광복군이에요. 나중에 의용대가 광복군에 들어가죠. 다음에 자, 5번에 홍범도 부대와 연합을 해서 청산리에서 교전하였다. 이거는 바로 김좌진 장군님의 부대가 되겠죠? 여기는 북로군정서군이 되겠네요. 자, 북로군정서는 위치가 어디 있겠어요? 북로군정서니까 북간도에 있겠죠. 북간도. 조금 이따 또 나올 거예요, 북간도. 자, 그러면 체크하시고 넘어가 볼게요. 44번입니다. 가지역. 그래서 나왔어요, 지금 가지역이. 볼게요. 김야견의 명동학교 설립과 교육활동. 이상설이 세웠던 서전서숙. 윤동주와 송몽규의 민족의식이 싹튼 용정촌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역이 모두 어디? 모두 북간도 지역이에요. 자, 북간도 지역은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이주하여 살던 곳이었죠. 자, 그러면 북간도에 대한 거 볼까요? 건어패가 설립되었다. 여기는 연해주가 되겠습니다.
이봉창이 일항 행위를 폭탄 투척했다. 요건 일본에서 던진 거죠. 일항은 일본에 있지 어디 있겠어요. 자, 박용만의 주도로 대조선 국민군단. 요건 하와이에요, 하와이. 하와이에서 군대 만들어서 유사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치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거예요. 분우군정서. 그렇죠. 아까 방금 봤던 거죠. 답 4번. 답 4번. 4번이고요. 4번. 자, 정답이에요. 4번. 다음에 5번. 유학생이 중심되어서 28 돈을 선언서 발표했다. 이게 일본이죠. 그죠? 됐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정답이 나오니까 눌러버렸어요. 뾰로롱 답이 뜨는 줄 알고.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45번. 여러분, 이 문제가 드디어 해방된 다음이에요. 해방된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서윤복 선수 환영회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1947년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굳이 외울 건 없고, 여기서 이 서윤복 선수가 환영회를 받게 돼요. 근데 이때 하지 중장, 하지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 헬믹 중장 등 군정청의 주 인사가 나와서 이걸 이제 축하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는 미군정식인가 보다. 그러면 하지 중장이니까 미군정. 미군정식이면은 1945년에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9월 달에 미군정이 들어오고, 자, 1948년에 우리가 8월 15일 날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때 사라지게 되죠. 그때 나가요. 그 밑에 시기 사실 오른 거니까 요 시기에 등장한 것이 뭐가 있겠냐. 자, 1번.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요거는 6.25가 마무리되고 나서 그 다음에 체결돼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미군에게 부탁을 해요. 지금 나가면, 지금 연합군 다 나가면 북한이 또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도와달라 해서 그때 우리 한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되죠. 이 6.25 이후부터요. 이건 굳이 말하면 1953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1차 경제개발 계획은 1962인데요.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죠. 박정희 정부니까 안 돼요. 자,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나와야 그다음 가능해요. 미군정은요, 한국말을 모르잖아. 미군정이 한국을 통치할 때 시민 지배 때 동조했던 자들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1948년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9월에 바로 등장하는데요. 사실 뭐 실패했죠. 민족 처벌에 대한 반민족 행위 처벌에 대한 거는 실패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신한공사가 등장해서 미군정이 만든 기구로서 일본이 버리고 간 땅, 일본이 뭐 이제 불법으로 가졌던 땅, 이런 것들 모두 다 싸게 이제 불화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빼앗겼던 것을 조금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하죠. 이게 신한공사의 활동이었어요. 신한공사가 미군정이 만든 기구였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국가보안법 개정안, 자, 보안법 파동, 이거 이승만 정부 시기에요. 이승만 정부 시기에 조봉암 세력을 좀 막 이제 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지금 이 문제는 미군정 시기 문제였고요. 다음은, 자, 전쟁이 나왔습니다. 자, 대성동 마을이 경기 파주시에 있대요. 근데 여기가 민간인 마을인데, 정전협정 직후에 비무장 지대에 남북이 민간인 마을을 하나씩만 남긴다는 후속 합의를 해서, 이때 이것이, 지금 현재 유엔군 사령부 관할 지역이 됐고요. 외부인은 허락 없이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건 바로 6.25 전쟁이 되겠죠. 자, 이 전쟁 중에 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거. 전쟁 중에 있던 사실이 옳지 않은 거니까 전쟁 앞뒤 있는 건 안 되는 거죠. 정답이 1번이에요. 에치슨 선언은 전쟁의 배경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죠. 1950년에 1월 달에 미국이 사회주의 세력이 쳐들어왔을 때 지켜줄 만한 장소를 한국을 빼고 라인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남한을 빼고 미국이 일본까지만 지켜줄게라고 라인을 그어요. 그러버리면 당연히 북한 측에서 남한을 쳐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결국 전쟁이 나버렸던 거죠. 그래서 에티슨 라인은 사실 6.25 전쟁의 배경 중 하나라고 인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부산 임시수도 전쟁 서자마자 바로 그죠? 북한이 침략하니까 바로 이쪽으로 수도가 정해졌고요. 흥남철수는 1950년 12월에 나왔던 사실이고요.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봤죠? 거기 맨 앞에 장면이 이 5.15를 표현한 장면이에요. 자, 인천 상륙작전 이후, 요거 1950년에 9월 14일, 수복한 건 28일. 자, 이 날짜까지 몰라도 50년이구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좀 어렵죠? 자,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이때 우리가 145태 당시, 145태 할 때 있죠? 이 당시에 군수 물자가 우리가 이제 민간인이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이제 착복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엄청 큰 피해가 생기고 기아 등등이 생겼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전쟁 도중에 폭로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처벌을 받습니다. 자,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몰랐던 건 아마 5번이었을 거예요. 저 국민 방위군 사건이라고 하는 게잘 등장하지 않는데 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힘들었고 일사후퇴 때 이후에 전쟁 도중에 처벌된다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7번. 자,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 이후에 사실 또 이후가 나왔어요. 이후면 뭘 고르면 된다? 이후면은 제일 나중 걸 고르면 된다. 자, 당시 정부와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삼선견. 자, 삼선견이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시위가 벌어졌대요. 하지만 이걸 막지 못했죠. 자, 삼선견 이후가 사실로 옳은 거라고 했는데 정답은 유신. 여기에요. 답은 5번입니다. 5번. 5번이 답인데, 자, 나머지를 좀 볼까요? 여기서. 내각 책임제 형태 정부, 여기는 이승만이 물러가고 나서죠, 그죠? 여기는, 자, 장면 정부를 말하고요. 자, 경향신문 폐간. 이게 이승만 정부식의 사실이고요. 국가재관 최고위는 박정희가 등장한 박정희의 군정시기의 사실이죠. 자, 조보감과 간부직 구속된 것도 이승만 정부식입니다. 그래서 제일 나중에 나온 건 요거예요. 국회 해산,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담은 치열 유신, 1972년이고요. 지금 다음 대화에 나온 사건이 삼선개헌이죠. 자, 삼선개헌은 참고로 쓸게요, 여러분. 자, 삼선개헌은 시기가 1969년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369, 369 이렇게 하시면 금방 외우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시 8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젊은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되겠죠? 대학생들이 평화주 시위를 질서 유지, 진압이란 명목 아래 저 잔인한 공수부대, 저 계엄군이 지금 투입이 된 거예요. 자, 시민과 학생 무차별 살육하였고 더군다나 발포 민원까지 이뤘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광주 민주화운동인 건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옳은 설명 골라볼까요? 자, 허정 과도정부 계기? 요건 여러분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모습이죠. 안 되고. 굴욕적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이거는 여러분 6.3 시위에 대한 얘기예요. 1964년에 우리가 이제 한일 수교한다고 하니까 반대했던 거죠. 자, 호원절 배독재 타도 등 구호를 외쳤다. 자, 여러분 이거는 6월 민주항쟁. 즉, 1987에 대한 사실이죠. 우리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 직선제 개헌을 강조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3.15 부정선거에 항의했다. 이게 4.19죠. 자, 광주 민주운동은요,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제가 광주에 갔었거든요. 좀 됐는데, 혼자 갔었어요. 갑자기 휴가가 생겨가지고, 광주를 제가 못 가봤어서 갔는데, 너무 안타까웠던 게, 막바지에 박물관에 거의 문 닫을 때 가가지고 많이 못 봤어요. 다음에 휴가가 생기면 또갈 거예요. 광주에 계신 분, 저, 소개 좀 해주세요. 길이 잘 몰라요. 자, 넘어갑니다. 49번. 다음 연설했던 정부 시기. 어쩜 이렇게 닮게 그렸는지 몰라. 너무 닮았지 않아요? 그죠? 김영삼 대통령이죠. 그죠? 자, 오늘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 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 체제 장점을 살리는 등, 우리가 엄청 경제가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 김영삼 정부 시기 사실이죠. 자, 김영삼 정부 시기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보자 했습니다. 자,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요건요, 1977년으로서 박정희 정부 시기입니다. 안 됩니다. 자, 이번에, 자,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그렇죠. 이게 답이죠. 자,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로 워낙에 유명하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개성공단 통한 남북 간 경제교류 이루어졌다. 여러분, 개성공단을 세우자라고 한 거는, 세우자. 이걸 세우자고 한 거는 원래 김대중 정부 시기인데, 이게 완전히 완공된 거? 완공된 거는 2003년이기 때문에 요거는 노무현 정부 시기예요. 그래서 이 개성공단이 나왔다라고 하면요, 노무현 정부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될때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개성공단이 나온 거 자체를 다안 읽거든요. 요 시기 나온 건데 요거를 갖다가 꼭 김대중 정부랑 구분해 가지고 언제 이 말이 나왔냐, 언제 완공됐냐라고 묻기 때문에 이거 구분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주 나오는 단골 주제예요. 다음에 4번. 한국과 미국 사이의 FTA, 노무현 정부 시기고요. 자, 다음에 여기서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자,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건요, 2000년에 나왔어요, 2000년.
김대중 정부 시기죠. 오케이. 자, 이것도 잘 모르시죠? 이 부분. 이것도 기억해 두게요. 여기 이것도. 우리가 현대로 올수록 좀 우리가 놓치는 게 많은데,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나름대로 복지적인 부분이 좀 챙겨지게 되죠.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전보다는 안정된 체제를 갖추게 된다. 자, 넘어가시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라고 했어요. 자, 정주영의 소떼방북을 계기로 해서 금강산 관광 시작했어요. 자, 여기는 김대중 정부 시기의 이야기죠. 그러면 요 시기에 통일 노력으로 오른 것, 통일 노력을 골라봐야 됩니다. 아까 봤던 49번과 약간 연결되거든요.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개성공단 얘기 나왔죠, 그죠? 개성공단을 만들자라고 한게 여기예요, 여기. 자, 2000년에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요거 하면서 이게 나옴과 동시에 뭐 개성공단이나 경의선 건설 등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아까 그게 완공된 건 2003년이라 했었죠. 정답은 3번이고요. 남북조절위원회 구성했다. 여러분,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예요. 박정희 정부 때 이게 7.4 남북공동성명이 나온 것이고요. 남북한윤 동시가입은 노태우 정부 시기예요. 이때 남북한이 같이 유엔에 가입했는데 안타까운 건 동시에 한 나라로 가입하지 못했다. 좀 안타깝죠? 자, 9월에 가입했어요. 그다음에 비핵화 선언. 이건 1991년에 12월인데 이거 연결 선언에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핵을 만들었죠. 북한은. 그리고 이산가족의 교환 방문을 최초로 실시한 거는 1985년에 전두환 정부 시기입니다. 전두환 정부 시기는 이산가족만 만나고요. 여러 가지 경제나 아니면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교류 이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이산가족만 만났다.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되시겠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를 풀어봤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여러분, 이번 시험은요, 조금 쉬운 편이었어요. 뭐 킬러 문제가 나왔다던가 아니면 아주 어려워서 풀기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월하게 풀었을 것 같고요. 최근 문제가 이렇게 좀 쉽게 나오면 다음 시험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이 있거든요. 때문에 약간 공부를 좀 촘촘하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